안녕하세요. 테레비투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키보드 PCB를 하나 만들어 보시게 될 겁니다. 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새로 뽑은 부사수에게 최대한 빠르게 일을 떠넘기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찍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나름대로 빠른 테크 트리, 빠른 테크로 키보드 PCB를 설계하고 생산을 위해서 주문을 넣는 것까지 해볼 거예요. 빠른 테크, 그게 이 영상의 핵심인데요. 키보드의 회로는 크게 이쪽에 있는 이 메인 회로와 이쪽에 있는 키 매트릭스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키가 6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보이지만 하여튼 배열이 어떻든 간에 이 메인 회로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똑같다. 키 매트릭스만이 달라질 뿐이다. 배열에 따라서 요것만 달라진다. 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키보드 PCB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 직접 설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이미 만들어 둔 거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복붙하고 이 매트릭스만 바꿔주면 모든 배열의 키보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전 거 카피해가지고 이제 수정할 것만 좀 하고 마무리하겠다. 이런 거죠. 그죠? 뭐 그렇다고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영상에서 만들어질 작업 파일 그대로 다 보시면 요거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다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저랑 같은 회로, 저랑 같은 부품을 쓸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키보드 특징을 대충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32비트에 72MHz로 돌아가는 ARM Cortex M4 MCU를 사용합니다. 아트메가 32 유포보다 입출력 핀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풀배열처럼 키 개수가 많은 것들도 좀더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게 3.3V로 동작하는 MCU이기 때문에 우리 컴퓨터에서 오는 USB는 5V잖아요. 그죠? 그 5V를 3.3V로 내려주는 스텝다운 시켜주는 레귤레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컴퓨터의 USB 포트는 5V로 전력을 공급해 주죠. 그 5V가 일로 들어와서 3.3V로 전압이 내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이쪽에 있는 전력 핀으로 연결이 되어야 돼요. 5V를 그대로 못 쓰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게 USB Type-C 포트를 씁니다. 5.1kΩ짜리 저항 두 개를 적절하게 이핀 어디에다가 잘 연결해 주면 케이블 중에 C2C 케이블 어떤 걸 써도 잘 인식이 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안 달아주면은 A2C 케이블로만 작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건좀 깊은 얘기가 있는데 이건 이전에 다룬 바가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USB 포트로부터 과전류가 들어오는 경우에 자동으로 끊어주는 퓨즈가 달려 있습니다. 보호 장치예요. 그리고 요거 이제 그 ESD 보호 장치 있는데 솔직히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것도 그 USB 신호 있죠? D 플러스 D 마이너스 고고가 이제 요 MCU로 연결되는 그 길목에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보호를 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보호장치 많으면 좋겠죠, 뭐. 자, 그 다음에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리셋 버튼. 리셋 버튼이야 뭐 아무 스위치나 쓰면 되지만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측면, 이 방향에서 이렇게 푹, 푹 눌러주는 거. 그 외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리고 LED 관련해가지고 LED는 지금 주문을 안 넣었기 때문에 여기 없어요. 여기에 이제 기판 뒷면으로 해가지고 뭔지 아시죠? 그죠? RGB LED 6개 달아가지고 이제 키별 LED를 한번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사용되는 모델은 SK6812 Mini E라고 하는 RGB LED 데이지 체인을 지원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LED 부분은 취향껏 없애거나 아니면 뭐 단색으로 바꾸시거나 뭐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잠깐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마찬가지로 이제 뒷면에 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문은 못 넣었지만 양면으로 주문 넣으면 비싸져요, 그죠? 그래서 이쪽은 제가 직접 납땜을 하려고 비워뒀어요. 여기 보시면 요 패드 보이시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핫스왑을 지원한다. 카이캐드 세팅으로 넘어가시죠. 자, 이렇게 다끈 상태에서 자 이제 부사수가 옆에 와서 앉았다. 라고 하면은 이제 카이캐드를 켜야겠죠? 자, 이렇게 카이캐드를 켜시고요. 완전 무료입니다. 그리고 설치하실 때이 심볼이랑 풋프린트 라이브러리를 그 선택해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심플 라이브러리랑 풋프린트 라이브러리를 따로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카이캐드의 워크플로우를 좀 알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그 오토캐드처럼 기계부품 제도할 때는 바로 실물이 어떻게 생겼다 라는 걸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PCB 만드는 이쪽 캐드는 좀 다른가 봐요. 얘만 그런 건지 딴 애들도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카이캐드밖에 쓸 줄 모르니까. 하여튼 이 카이캐드의 워크플로우는요, 처음에 이 회로도 요런 거 있죠, 이렇게 기호로 되어 있는 거 요런 거, 요 회로도랑 아트웍이라고 불리는 요 실물 기판 디자인 있죠, 요런 걸로 크게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회로도를 먼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회로도를 바탕으로 요렇게 실물 기판을 그리게 된다, 디자인하게 된다, 요 순서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먼저 회로도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기판 그리는 거, 이 두 가지, 크게 이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카이캐드 이 메인 화면 있죠? 이 메인 화면에 버튼 배치도 보면 스케마틱 하고 그 다음에 아트웍 해라.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네 번째 버튼은 뭐냐? 라고 하면은 이 심볼이라고 부르는 거는요, 회로도에 쓰이는 기호들, 이런 기호 하나하나를 저희가 심볼이라 부르고요. 이 심볼 라이브러리 있죠? 심볼 라이브러리. 심볼 라이브러리, 여기 있다. 심볼 라이브러리라고 하면 이 기호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이 심볼은 굉장히 쉽게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새로 나온 부품들은 지금 이 오래된 라이브러리 안에 그 심볼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기가 직접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풋프린트 라이브러리, 풋프린트라는 게 뭐냐면 요 이제 PCB 이 기판 실물 만들 때 쓰이는 기호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요런 이제 그 특정 부품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동박의 패턴, 그걸 우리가 풋프린트라고 하는데 라이브러리에 들어 있습니다. 요런 거 하나하나를 저희가 풋프린트라고 불러요. 발자국, 체리 스위치의 풋프린트는 요렇고, 요런 건 이제 RGB의 풋프린트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이 풋프린트는 보면 동박을 4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풋프린트가 되겠네요, 그죠? 동박을 칼키드에서 패드라고 부릅니다, 패드. 그래서 얘는 패드를 4개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풋프린트다. 이 PCB 에디터에 사용되는 이런 풋프린트들의 모음이 풋프린트 라이브러리고요. 그 풋프린트 라이브러리에 있는 하나하나를 편집할 수 있는 게 이 풋프린트 편집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심볼 편집기는 회로도에 쓰이는 기호, 그리고 풋프린트 편집기는 이 PCB 에디터에 쓰이는 요 기호. 각각 이제 얘는 얘꺼, 얘는 얘꺼, 그죠? 사용되는 재료들을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다 해놨기 때문에 요거를 딱히 이 심볼 편집기랑 풋프린트 편집기를 쓰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더보기란에 제가 이제 링크로 걸어드린 것 중에 이렇게 심볼 라이브러리랑 풋프린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요 버튼 있죠? 요 버튼 누르셔가지고 이 경로를 전역 글로벌 라이브러리에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넣어주시고 솔직히 다른 아마존 카이캐드 처음 까신 분들은 다른 것들도 잔뜩 여기 막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비활성화 해주시거나 지우시거나 하셔도 됩니다.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키보드랑 관련된 것들은 다 모아놨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되겠고, 그리고 풋프린트 라이브러리도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뭐 지금 다운 받아놓은 위치 있죠? 거기를 전역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하나 걸어주셔야 됩니다. 참조를 해주시고 활성화시켜주시고 필요없는 나머지 다른 것들은 다 끄셔도 되고요, 그죠? 왜냐면 이거 로딩할 때마다 시간이 느려지기 때문에 다 끄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심볼 라이브러리랑 풋프린트 라이브러리를 제대로 설치했다. 아 맞다, 되게 중요한 거, 이거 별칭이 CT60, 요게 소문자까지 대소문자로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소문자로 CT 그리고 숫자로 60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이 명칭을 마음대로 바꾸시면 안 돼요. 이게 이미 만들어 놓은 기판에서 이미 참조한 별칭이기 때문에 요게 틀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소문자 잘 지켜서 등록을 해 주시고요. 심볼 라이브러리도 그렇고 풋프린트 라이브러리도 그렇고 대소문자 다 지켜가지고 소문자로 CT 숫자 60 해서 이렇게 저처럼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조해 주시고 추가를 하셨으면은 이제 준비가 끝난 거예요. 자, 됐고, 이제 다 끄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어떻게 시작하느냐. 카이캐드를 하나 엽니다.
아, 지금은 아무것도 우리가 로딩 안 했다 치면 이게 없겠죠, 그죠? 이렇게 깔끔하게 시작한다 쳤을 때, 여기서 일단은 새 프로젝트 하나를 딱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다 하냐면, 뭐 바탕화면이든 어디든 자기가 원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딱 폴더를 하나, 프로젝트명을 딱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시면 알아서 폴더를 만들고요. 그 안에 이렇게 세 개의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요게 프로젝트 파일이에요. 요걸 누르시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프로젝트를 불러오려고 할 때, 그죠? 요걸 누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워크플로우의 첫 번째 스케마틱 회로도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고, 두 번째가 그 기판의 실물 디자인, 아트웍이라고 그러죠. 아트웍이 담겨 있는 파일. 이렇게 딱세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끄고요. 칼캐드 밑줄 프로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이 녀석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회로도 편집기를 누르면 이 파일을 열어주는 거고요. PCB 에디터를 누르면 아이고 씨, 요 파일을 눌러주는 겁니다. 칼캐드 밑줄 PCB 요거 요 파일 눌러주는 겁니다. 당연히 그린 게 없으니까 빈칸이 나오겠죠, 그죠? 닫고요. 자, 이렇게 구조까지 알아봤어요. 이렇게 새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뭘할 거냐? 제가 보내드린 여기서 PCB 제가 공유드린 요 카이캐드 프로젝트 요거를 엽니다. 왜냐면 여기는 이제 이미 회로도가 그려져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여기서 마우스 왼쪽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요렇게까지가 거의 메인 회로고 요 부분이 그 RGB 아까 그 여섯 개의 키 밑에 숨어져 있는 그 RGB들 있죠? RGB LED 그 여섯 개의 회로고요. 그리고 요만큼이 이제 스위치 매트릭스 기계식 스위치를 달 부분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다 복사해 가지고요. 컨트롤 C 하면 복사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우리가 새로 만들 회로도로 와가지고 회로도를 엽니다. 열면 빈종이죠, 그죠? 빈종인데 여기다가 컨트롤 V 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복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기존 프로젝트 얘는 그냥 다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까지 쓸모를 다한 거예요. 이대로 두셔도 되지만 아, 좀 넘치네, 그죠? 넘쳐서 페이지 설정 가셔갖고 이거 A3로 좀 바꿔줘. 아무튼 이제 기존 A4에서 A3로 이렇게 용지 사이즈를 변경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게 좀더 이쁘죠, 그죠? 그래도 이 안에 들어와야 이쁘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은 요것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요거. 뭐 필요하시면 LED 개수도 바꿔주실 수 있고요. 하여튼 요거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지금 6개짜리 키죠? 이거를 내가 40%짜리 키보드 만들고 싶어서 40개로 늘리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거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V를 계속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저기 위치 맞춰서 이렇게 해서 또 컨트롤 V 해갖고 다섯 줄 있으면 좋겠다, 그죠? 내가 이제 다섯 줄에 8열 5행짜리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1, 2, 3 간격 맞춰서 맞출 필요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좀 공간이 부족하네 하면은 한테 다시 쭉 해가지고요 아이고 이런 애들은 좀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클릭하면은 이 선택에서 빠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만 해가지고 이상 선택했을 때 M 누르시면 이렇게 따라옵니다 무브죠 무브 해갖고 좀더 원하는 곳에 가서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니까 두 개만 더두 세트만 더, 두 세트만 더,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끊어져 있는 선들을 원래대로 이어주면 됩니다. 끊어져 있는 선들은 요거예요. 도선 추가. 요거. W를 이 마우스 커서 올려놓으신 곳에서 W를 탁 치시면 이렇게 뿅 들어갑니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뿅. 그러면 이렇게 이 초록색 동그라미가 선이 붙었다라는 뜻이에요. 정션 교차로에서 선이 붙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는 그러면 정션이 안 생겼죠, 그죠?
도전 종료. 요거는 두 선이 만나지 않는 겁니다. 요거는 뭐 하이키드 기초니까 요런 거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지금 요 마우스 여기 위에서 W를 누르면서 여기서 클릭. 또 W 누르고 여기서 클릭. 그래서 또 W 누르고 클릭. 뭐, 나 이, 저 회로 모르는데요. 보시면은 제 6개 거 만들어 놓은 거 회로 있죠. 요거 보시면 눈치껏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매트릭스까지도 설명 안 드릴게요. 그죠? 여기도 우짜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 기존에 있던 그 6개짜리 그거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 이런 식으로 회로가 구성되는 거구나 하고 아실 거예요. 딱히 뭐 대단한 거는 아닙니다. 딱히 뭐 어렵거나 막 그렇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하시고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이름들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거, 더블 클릭해가지고, 0, 1, 요게 2가 돼야 되겠죠, 그죠?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요거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2. 여기도 더블 클릭해갖고, 들어간 다음에 3. 아니면 여기 놓고, 그 영어 2 있죠? A, B, C, D, E, Q, W, E, R 할때 2, 2 누르시면은 똑같이 뜹니다. 이게 2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0, 1, 2, 3, 4. 됐죠? 그죠? 0, 1, 2, 3, 4 됐고, 여기도 지금 보면 라벨이 3개밖에 안 붙었네. 요 놈이랑 Shift로 선택하면은 2개 선택되죠? 그죠? Ctrl-C, Ctrl-V 해가지고, 요렇게. 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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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뒤에, 여기서부터 0으로 할 거니까, 0. 여기는 1. 2, 여기는 3, 4, 5, 6, 여기는 7.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안 쓰고 있는 핀들 있죠? 이 X는 무슨 뜻이냐면, 나이 핀은 사용하지 않을게요. 라고 이제 이 칼키드 쪽에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실수로 연결 안한 건지, 의도적으로 안한 건지를 얘가 이제 구분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이 핀은 안쓸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데다가 또 요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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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요. 여기 있던 X 표시 있죠? 그런 애들은 클릭하시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거든요? 클릭하시고 딜리트. 아이고, 저걸 지워버렸네. 딜리트. 아이, 지우자. 에잇. 지금 제대로 안 붙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도선 W 하면 도선 연결되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도선 연결해 주셔가지고, 아, 저기 밑에 써 있는 것처럼, 01123456 7이 여기서, 0 여기고, 1 여기고, 2 여기네요. 그러면 2345, 두개더 필요하네. 6, 7.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해 놓은 요 컬럼 열이랑, 새로 추가된 요 핀, 요거 있죠? 안 쓰는 핀에다가 이렇게 라벨 달아주시면 됩니다. 어떤 위치에 라벨을 달아 편한지는, 그거는 직접, 기판 그리시다 보면은 이제 감이 올 거고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제 프로젝트 공유 드린 거를 쓰시면 되겠어요. 요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카피에 오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물음표, 써 있는 부분이 이제 보이실 건데, 이 부품의 고유 번호, 구분해서 부르기 쉽도록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에, 얘는, 여기도 만약에 제가 1 쓰고, 여기에 2를 썼다. 라고 하면은, 얘를 부를 이름이 생긴 거죠, 그죠? 이 5.1K 옴을 가지고 있는 이 저항의 이름은 R1입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R1 자리에 저항 얼마짜리부터? 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이, 아, R1 자리에는 5.1K짜리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려고 저희가 이제 이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이제 기판도 주문을 할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거이 버튼 생긴 거잘 보세요. R1
물음표 물음표를 R42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거죠. 버튼이 되게 직관적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자동으로 뭐 어떤 이런 방식으로 할지 이런 방식으로 할지에 따라서 자동으로 번호를 매겨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딱 눌러보면은요. 주석 쭉 눌러보면 지가 알아서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F1으로 만들어 놨고요. 얘는 U2로 만들어 놨고요. 얘는 R1, R2는 있었으니까 됐고, IC1이니, 뭐 U2니, 뭐 이렇게 막지 맘대로 번호를 다 달아놨어요. 그죠? 이 번호가 없으면 넘어가질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자동으로 넣게 되면 안 좋은 점이 생기더라고요. 기판 여러 장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소자 사왔을 때 봉투에다가 막 쓰거든요. 이거는 C1 거야, 이건 C2 거야, 이렇게 쓸 건데 매번 이 같은 고유번호에 있는 값이 달라진다라고 하면은 봉투가 지저분해지고 헷갈리기 때문에 하여튼 뭐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번호는 직접 수동으로 쳐가지고 기존 기판이랑 같이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 그걸 추천드릴 거예요. 번호까지 다 매기시면 이제 끝입니다. 원래 여기에서 각각의 이 심볼들이 무슨 풋프린트를 쓸 거야? 라는 거를 정해주는 곳이 또 따로 있어요. 요거거든요. 각각의 심볼이 어떤 풋프린트를 사용합니까? 라는 걸 알려준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는 버튼이 저겁니다. 저걸 누르면 이렇게 생긴 창이 떠요. 저희는 이미 기존 프로젝트에 있는 걸 카피해왔기 때문에 이 풋프린트 할당 정보도 딸려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빈칸이 하나도 없죠, 그죠? 이거 봐, 빈칸이 하나도 없어. 다 뭔가로 이렇게 할당이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뭔가를 새로 추가한 게 있다, 풋프린트를 알수 없는 어떤 심볼을 추가를 한게 있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 이 화면에서 그 부분을 할당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이렇게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없을 때, 아, 여기 해당하는 건 뭘까 하고 본인은 알죠,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목록에서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할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Ctrl C, Ctrl V 하면은 풋프린트 정보도 따라오죠? Ctrl C, Ctrl V 해온 이 프로젝트에서 벗어나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이 풋프린트를 할당을 시켜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배열은 이렇게 늘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예제 목적이니까 저는 그래서 6개짜리만 어떻게 이제 만드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 매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Ctrl S 세이브를 한 다음에 나와요. 나오고, 아, 이거는 원래 있던 기존의 프로젝트의 것들이니까 닫아주고 나와가지고 이제 회로도는 끝났어. 다 그렸죠, 그죠? 그랬으니까 이제 PCB 에디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뭐 잠깐 딴 얘기로 이제 우리가 이 PCB를 다 만들게 되면 그 출력물 파일을 가지고 이제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게 될 건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의뢰를 할 거냐면 JLC PCB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이제 의뢰를 할 거예요. 여기가 저는 원래부터 이곳을 이용하던 곳이었고요. 여기가 되게 좋은 게 일단 국내 업체들보다 많이 쌉니다. 소량도 주문을 받고요. 그래서 다른 데 고민하실 필요 없이 거의 지금 대안이 없어요. 여기밖에. JLC PCB 이곳에다가 주문을 하는 것까지 저희가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참고로 지금 이 영상은 JLC PCB가 제 영상을 보고 광고를 의뢰를 해서 지금 찍는 영상입니다. 광고를 의뢰해서 제가 이 JLC PCB를 소개해드리는 대신에 예제로 만들고 있는 이 키보드 있죠? 이거를 실물로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데 거기까지 있는 제작비의 일부를 JLC PCB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는 진짜 클릭 몇 번만으로, 여기 보면은 Add 커버 파일 보이시죠? 그죠?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그 기판을 완성한 다음에 나오는 그 출력물, 그 출력물을 우리가 커버라 그래요. 커버. 그 커버 파일을 압축해서 여기다가 뿅 하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놓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바로 옵션 몇개 클릭만 해주면은 바로 저희가 이제 주문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판도 저처럼 이제 우리 키보드 PCB는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프로젝트고요.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것들도 다할수 있는 그런 업체예요. 저희는 지금 이제 뭐두 장짜리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PCB를 만드는 건데 이렇게 층이 6개에서 32개까지 되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휘어질 수 있는 플렉서블 PCB 이런 것도 되고요. 그다음에 납땜 잘 못하시는 분들 저처럼 이 작은 소자들, 이게 현미경으로 봐가면서 이렇게 납땜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이상하게 잘한 것 같은데, 내 눈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동작을 안 한다. 불꽃이 튄다. 연기가 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이용하시는 거 좋을 겁니다. 요게 뭐냐면 직접 조립까지 해주는 거예요. 조립이라고 합니다. 납땜을 말하는 거죠. 그죠? 납땜도 대신 해준다. 그냥 3D 프린팅도 최근에는 요거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NC 머시닝까지, 우리 키보드 하우징이라고 부르는 그 케이스 있죠? 그 케이스까지도 여기다가 이제 주문을 하시면, 예, 진짜 국내에 있는 어디 샘플 업체보다도 저렴하게 해가지고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키보드 제작 같은 게 굉장히 쉬워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JLC PCB, 여기가 또 이제 여기가 LCSC라고 해가지고 그 JLC PCB랑 살짝 형제격인가 봐요. 그래서 기판 만드시는 분들 소자 살때 여기서 사거든요. 여기가 제일 싸요. 싸고 종류도 많고 여기서 사게 되는데 여기랑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뭐 어떤 소자를 하나 살려고 이렇게 검색을 했다 하면은 요 부품 번호 있죠. 요거. 요거를 그대로 JLC PCB에서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JLC PCB가 지금 뭐 최고의 솔루션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판 뽑으실 때 여기서 뽑으시면 됩니다. 뭐 업체 같은 거 저도 많이 알아봤는데 그런 데다가 맡기실 필요 없고 그냥 여기다가 맡기시면은 DHL로 해서 되게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DHL 좀 비싸지 않을까? 하면은 거의 무료에 가까운 우편으로 보내주는 것도 있어서 배송비도 절약하고 싶으시면 마음껏 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트웍이라는 걸할 건데요. 이 아트웍은 좀 아쉽게도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하기 좀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매번 기판에서 그빈 공간의 위치가 달라지고요. 그죠? 그리고 포트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가. 뭐 그런 수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할 때마다 직접 기판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뭐 기판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은 꼭할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컨트롤 C, 컨트롤 V 신공 말고 직접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기판에 쓰일 배선의 굵기를 정해줘야 돼요. 굵기. 배선의 굵기. 기판 설정 가셔가지고, 자, 떴죠? 여기서 사전 정의된 크기 일로 오세요. 해가지고, 배선. 여기에 0.254. 이렇게 하나. 그리고 0.381. 이렇게 하나. 두 개. 그리고 비아의 크기는 0.6에 홀 사이즈는 0.4짜리. 요거면 되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 방금 쓴 것들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나옵니다. 요렇게. 그래서 어떨 때는 0.381로 그려주고요. 어떤 때는 0.254로 그려주고. 요게 이제, 배선의 두께예요. 두께. 폭. 그죠? 이렇게 두 개만 쓸 거고요. 여러분 이제 세팅 끝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판이랑 회로도랑 연계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아트웍과 스케마틱은 연계가 되어 있다. 근데 그 연계가 되어 있지만 그 동기화가 막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원할 때에 동기화 버튼을 눌러줘야지만 동기화가 돼요. 그 동기화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이 버튼들의 그림이 잘 그려져 있는 게 뭐냐면 이 그림만 좀 봐도 아,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아, 스케마틱에 있는 내용을 아트웍으로 반영해서 업데이트 시키라는 내용이구나. 동기화 해주란 얘기구나. 이 동기화는 동기화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로도에 있는 내용은 일방적으로 아트웍으로 받아오는 방향입니다. 물론 그 반대도 있는데, 일단 우리는 모르는 걸로 하고요. 아, 지금은 동기화 버튼을 이제 한 번도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회로도에 있는 정보를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은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갑자기 뭐, 우, 이런 것들을 뭘 했대요. 그래서 지금 네 화면에 없는 이런 풋프린트들, 심벌 뭐에 해당하는 풋프린트 뭐를 막다 불러왔답니다. 그죠? 그래서 또 경고도 없고 오류도 없네. 어떻게 할래? 하면 전 여기다가 PCB 업데이트. 이 정보를 갖고 와줘. 하고 업데이트를 빡 누르면 이렇게 마우스 따라오고 있죠. 그죠?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아무 데나 빡 하면은 이렇게 제가 회로도에서 각 심볼마다 지정해줬던 그 풋프린트들을 전부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하얀색 선 보이죠? 하얀색 거미줄 같은 거. 이 하얀색 선이 사실은 이제 어디랑 어디가 이어져야 되는지 우리가 그 미리 그려놓은 회로도를 기반으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 안내자, 내비게이션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 잠깐만 옆으로 옮겨볼게요. 옮겨보면은 이 선이 따라와요. 그래서 아, 얘는 어디랑 어디랑 이어져야 되겠구나. 이런 겁니다. 얘도 컬2. 얘도 컬2, 컬럼2,
인 거니까 이 둘은 이어져야 된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직선이 가끔씩 좀 이제 헷갈리신다, 좀 보기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요두 번째 버튼이 곡선 직선을 결정해 주는 거고요. 바로 위에 있는 버튼이 보일래 말래를 결정해 주는 버튼이고요. 그죠? 보일래 곡선으로 보이고 있죠, 그죠? 요거. 자, 이제 요 상태로 우리가 한번 재밌는 거 Alt 3번을 눌러 보겠습니다. Alt 3번. 사실은 요 보기에 보면은 어딨냐? 3D 뷰어 요건데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냥 Alt 3 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워져요, 자동으로 이게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전혀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나왔죠, 그죠? 그럴만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현재 기판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부분인 건데 우리가 아직 기판의 외형선을 제대로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지금 이 기판 그리는 도면이죠? 도면에 보면 레이어가 있습니다. 레이어. 레이어는 뭔지 아실 거예요. 레이어 중에서도 엣지 컷츠? 하여튼 엣지 컷이라 그럴게요. 엣지 컷. 요 레이어에다가 뭘 그리게 되면 그게 이제 그 패곡선을 그리게 되면 그 패곡선을 인식해가지고 아, 이게 기판의 외곽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뭘 그려야 되는데 제가 뭐 네모 하나 그려볼게요. 네모.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뿅 하고 엣지커츠에다 그리면 이렇게 그려놓으면 다시 이제 Alt 3번을 눌러보면 이제 기판의 외곽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죠. 그죠? 보통은 이런 네모 칸안 눌러도 그냥 Alt 3 눌러보면 최대한 부품이 모여있는 최소한의 영역을 가지고 기판의 외곽선으로 자동으로 인식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좀 특이한 LED를 쓰기 때문에 이 LED를 실장하기 위해서 LED에 빵꾸가 뚫려 있거든요. 풋프린트 자체에 보면 이 빵꾸 뚫는 것도 보면 이 엣지커츠 레이어에다가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패곡선 인식을 잘 못해가지고 아까처럼 이상하게 나왔던 거고 이렇게 겉에다가 한 바퀴 네모 칸만 삥 돌려줘도 이런 식으로 기판의 외곽선을 결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기 툴들이 생각보다 좀 별로입니다. 정교하게 우리가 이툴 가지고 그리려면 진짜 하세월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오토캐드로 그림을 그려서 그거를 여기 이쪽에서 이제 임포트하는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이 프로젝트 파일, 요 폴더 안에 보면은 제가 넣어놨어요. 이미 이렇게 오토캐드 파일. 이거 한번 잠깐 열어보면요. 자, 요렇게 제가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생긴 기판을 만들어야지라고 한 거고, 요거 있죠? 이 부분. 요게 이제 키보드의 외곽선이 될 부분이고, 요것들은 뭐냐면, 키보드 스위치의 센터 있죠? 그 센터의 위치를 그려놓은 스위치 위치고요. 이 원의 크기는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냥 센터만 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것들은 이제 볼트홀의 위치예요. 볼트홀. M3짜리 볼트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직경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결국은 이제 센터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대충 해놨고요. 그다음에 요거 살짝 지워볼게요. 요거를 이렇게 요두 선을 제가 또 그려놨어요. 뭐냐면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선은 그 USB 포트의 위치, 그 센터를 지금 잡아준 선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 리셋 버튼 있죠? 리셋 버튼이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 이제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임시적으로 표시해 놓은 선입니다. 그래서 치수 같은 거다 지우시고, 이렇게 지우시고, 요 상태. 근데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거는 개인적인 팁이에요. 요첫 번째 스위치의 센터 있죠? 그게 이 캐드 상에서 0,0에 오도록, 지금 여기가 0,0이죠, 그죠? 0,0에 오도록 해 두시는 게 매우 편리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에 이걸 그리셨을 때, 뭐 다른 데다가 이렇게 그리셨다. 그럼 0,0이 여기죠, 그죠? 라고 하면은 이거를 전체적으로 잡아가지고 요 센터를 기준점으로 해서 이거를 0,0에다가 놓으시는 게 좋겠어요. 근데 이게 마우스로는 안 잡히죠, 그죠? 키보드로 0,0 하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갈 겁니다. 요 상태로 이제 세이브를 해주시는데 이거 세이브를 하는 게이 DWG 파일을 바로 인식하지는 못하고요. 이 카이캐드는 세이브 에지 하셔가지고 아더 포맷 보시면은 DXF 있죠? DXF는 중립 파일이기 때문에 요거는 카이캐드에서도 불러올 수가 있다 해가지고 여기서 DXF 뭐몇 년도 파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익스포트를 해주시면 돼요. DXF로 익스포트를 해주시는 게 여기 있어요. 이렇게
뭐 열어보면은 뭐 똑같이 생겼겠죠, 그죠? 똑같이 생겼고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칼캐드에서 들고 올 수가 있습니다. 오토캐드는 다 끄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불러와 볼게요. 칼캐드에서 가져오기 여기서 그래픽 가셔가지고 파일 어떤 파일을 불러올래 하면은 두 가지 형식을 지원합니다. DXF랑 SVG 요두 개거든요. 근데 우리는 DXF로 아까 익스포트를 했으니까 요걸 켜시고요. 켜신 다음에 아까 거기가 위치가 어디야? 우리는 키보드 이그젬플에 PCB 이그젬플에 매크로 6 요거였죠? 요거를 임포트를 해오시는데 요 중요합니다. 요거 원점을 어디로 할래? 해서 0,0으로 만약에 참 기본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0,0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이 상태를 한번 들고 와 볼게요. 그 다음에 그래픽 레이어는 어디다가 어떤 이 중에서 어떤 레이어에다가 가지고 올래라고 한 건데 그때 우리 기판의 외곽선이니까 아 엣지컷 레이어에다가 그 DXF의 내용을 불러와 주세요라고 하는 거고요. 뭐 스케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건드리실 필요 없고 확인 누르시면 불러와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와서 들러붙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 칼캐드 도면의 0,0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DXF의 0,0이 여기였죠. 그래서 그 0,0이 0,0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벗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좀 그런데 그러니까 불러올 때 이렇게 불러오지 마시고 다시 불러올 때 가져오기 그래픽 해가지고 여기를 대충 50, 50 정도로 두시고 불러오시면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그러면 여기가 50, 50이 되는 거예요. 여기 화면 여기 위 부분 있죠? 이 부분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좌표가 뭐 50, 50 뭐 제대로 불러온 것 같죠? 그냥 대충 그죠?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기존에 그랬던 거 지우시고요. 요 상태로 해가지고 제가 Alt3 다시 눌러보면 기판 외곽선이 없거나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돼 있죠. 잘못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엣지컷의 이제 그 패곡선을 이용을 해서 기판의 외곽선을 인식한다고 했는데 요런 애들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요런 애들도 그렇고, 그죠? 이런 애들이 외곽선으로 작동을 하면 안 되겠죠? 뻥코가 뻥뻥뻥뻥 뚫려버릴 테니까. 그래서 이 기판의 외곽선 요 그룹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하면 이제 객체 하나하나를 잡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원을 선택한 다음에 이 키보드의 QWER의 2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엣지커츠가 아니라 사용자 2로 가 하고 확인 누르시면은 색깔 좀 바뀐 거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다른 레이어로 보내버린 거예요. 얘도 잡고 2 누르신 다음에 사용자 2로 가라. 사용자 1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색깔이 구분이 잘 되도록 일부러 색깔 다른 레이어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보냈습니다. 보냈죠? 그랬을 때 다시 Alt3을 한번 눌러 보시면 자, 요렇게. 요게 기판입니다. 그죠? 요게 제대로 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기판이 된 거고, 요게 이제 애들을 잘 올려주시면 요 위로 이제 올라가서 잘 붙겠죠? 됐죠? 이제 이 위에다가 저희가 이제 적절하게 부품들을 올려주게 될 겁니다. 먼저 일단 스위치, 제일 쉬운 거 스위치부터 한번 올려볼게요. 요렇게 잡고, M 누르시면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마우스를 따라 움직이죠, 그죠? 그랬을 때 클릭을 팍 하면 그 위치에 얘네가 내려놓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이것도 M. 자, 다시 선택하고 M 누르시고 이렇게 하다가 이 위치가 좋아 클릭 하시면 이렇게 멈추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개를 다 이렇게 일단 빼봅니다. 빼고. 스위치 1이 어떤 놈이었냐면, 스위치 1이 Q다, 그죠? 스위치 1이 Q야. 스위치 1이 Q니까, 1, 2, 3, 4, 5, 6 이식이네요. 1, 2, 3, 4, 5, 6. 뭐, 저건 이제 번호를 자동으로 붙여서. 1, 2, 3, 4, 5, 6. 저 사실 뭐 번호는 붙이기 나름이니까요, 그죠? 어쨌든, 그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해 줍니다. 대충 1, 2, 3, 그리고 4, 5,
요렇게요. 그죠? 근데 요 녀석들이 정확히 이 센터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제일 무식하게 풋프린트 잡고요. QWER에 2를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 창이 뜹니다. 여기 보면 위치, 요게 있어요. 그리고 방향,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각도예요. 그래서 위치가 우리가 50,50이 센터였죠? 아, 기준이었죠? 그래서 50,50.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 누르시면 정확히 거기 딱 붙습니다. 대충 이 파란 선으로, 사용자 2레이어 요거, 이 선으로 우리가 이제, 정확히 들어왔네.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얘도 풋프린트 잡아가지고 마찬가지로 E 누르신 다음에 이 스위치 간격이 얼마죠? 19.05, 4분의 3인치 19.05mm, 그게 바로 이 기계식 키보드의 스위치와 스위치의 간격이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50 더하기 19.05 하고 또 Y는 계속 50이었죠. 그죠? 해갖고 확인 누르시면 또 정확하게 가서 붙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스위치에서 적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팁을 드리자면 그리드라는 게 있어요. 그리드 해가지고 사용자 그리드 편집 하시면, 그리드의 원점은 아까 여기서 기준해 가지고 이렇게 19.05, 19.05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드의 원점을 50,50으로 잡아 주시고요. 그리드의 크기를 19.05 탭 19.05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 눌러 주시면 이제부터 그리드가, 아 아니지, 그런 그리드가 만들어진, 세팅이 된 거고, 그 그리드를 쓰겠다 라고 하는 건 여기 이렇게 뿅 해주시면 이제 그리드가 듬성듬성 박혀 있는데 지금 화면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보시면, 자 이걸 잡아 가지고 M 누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 그리드에 툭툭툭 가서 박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심플하죠. 그죠? 3, 너도 잡고, 턱, 4, 턱, 5, 턱, 6, 이렇게 하시면 스위치 배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그리드는 이렇게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드 말고 이제 다른 그리드를 쓰실 때에는 본인이 원하시는 걸로 해가지고, 대략 뭐 0.2mm 정도를 하다가, 자 이번 USB 포트를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USB 포트를 배치를 하는데 지금 보면 뒤집어져 있죠? 이 상태로 R을 두 번 핏 누르시면은 이렇게 뒤집어지고요. 대충 뭐 한 요쯤이나 놓을까요? 요쯤? 아 그리드가 지금 정확히 센터로 안 간다. 그죠? 안 갈 때는 그리드를 0.1 정도로 하면은 센터에 가나? 아, 이거 안 가네. 0.005인갑다. 됐다. 센터 느낌이 나죠? 그죠? 센터에 딱 와서 한쪽, 살짝 뒤로 빠져서 이 정도로 할까요? 이거 자기 마음이니까.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뭐냐면 그 리셋 스위치. 그죠? 리셋 버튼. 리셋 버튼이 어딨냐? 요게 리셋 버튼이네요. 요거. M. 해가지고 불러와서 얘도 대충 이렇게 센터 맞게끔 하고 이렇게 배치하겠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큰 거부터 요거 또 얘 선택할 때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너희 풋프린트를 통째로 선택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은 풋프린트 안에 있는 그 패드만 선택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난 풋프린트 통째로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고 M 누르시면은 요렇게 이 근처에다 놓을게요. 이렇게 근처에 놓고 이렇게 근처에 놓고요. 여기다 이렇게 놓겠습니다. 네, 유저 2 선택해 보면은 이쪽으로 좀 센터가 좀 안 맞죠. 그죠? 얘만 선택해 가지고 이 원만 선택해서 2 눌러 보면 얘 센터가 93.65에 80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93.65,80. 풋프린트도 2 눌러 가지고 93.65에 80.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확히 맞겠죠. 그죠? 대충 그림 보면 맞아 보이네요. 44.45에 80. 자, 요런 식으로 이 네 개 다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랑 이제 LED도 가서 볼 거예요. LED. 이 뒤에 요거 놓고,
1, 2, 3, 6, 5, 4네. 1, 2, 3, 6, 5, 4. 회로적으로는 1 다음에 6이 연결되어 있네요. 그죠? 요 라인. 이게 지금 왜 헷갈리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요 번호 요거 있죠? 요걸 지금 자동으로 넣어서 그래요. 자동으로 넣어서. 6. 이렇게. 5. 자, 이 상태에서 R 눌러보면요. R. 돕니다. 이렇게. 그죠?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기본기니까. 돌 수도 있고요. 이렇게 찍어서 무브한 상태에서 지금 무브 명령이 안 끝났죠, 그죠? M 눌러서 무브 명령이 안 끝났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린 다음에 클릭하시면 돌아간 상태로 내려놓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브 명령이 아니고 그냥 선택하신 상태에서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R 눌러도 돌아갑니다. 자, 다시 무브 잡고 이쪽 놓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근처에 내려놓고요. 좀 정확하게 위치 안 맞춘 상태에서 근처에 내려놨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 안 드리는 게 뭐냐면, 어떤 패드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 패드라고 하는 건 이제 동박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패드는 이렇게 파랑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무슨 차이냐면요. 이 빨간색이 바로 이거예요. 프론트 구리, 프론트 카퍼. 그리고 요거는 백카퍼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판의 전면,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전면을 말하는 거고, 요거는 뒷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판이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아, 지금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요 빨간색 요런 애들이 있구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파란 애들은 기판을 뒤집으면 보이겠네 라고 아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lt 3 눌러보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벌써도 좀 근사한 기판 같다, 그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풋프린트들이 프론트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LED도 보면 동박 같은 게 위로 올라와 있는 거고요. 요거를 어떻게 하면 뒷면에다가 박는 걸 바꿀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은 이 풋프린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F를 누르시면 돼요. F. 그러면 글자도 뒤집어지고 다 뒤집어지죠, 그죠? 요 상태로 제가 다시 한번 Alt 3을 눌러보면 이 L1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기판 뒷면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키보드 기판이 좀 특이해요. 왜냐면 다 밑면에, 보통 다 뒷면에 부품들이 실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 다 이제 이렇게 뒤집어서 배치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F입니다. F. F를 누르시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센터를 어떻게 정확하게 맞춰서 넣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이렇게. 아시겠지만, 이 체리 MX 계열 스위치가 애초에 디자인이 인치 베이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드를, 이 정도? 0.001인치? 0.05인치? 뭐, 이런 걸로 하시면, 탁 들어맞는 곳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찾아가지고, 틱! 해가지고, 탁! 하시면 이렇게 저 네모칸은 지금 제가 요 잠깐 치워가지고 보여드릴 건데 요 네모칸 있죠? 이 스위치 풋프린트에 딸려 있는 이 네모칸은 단순 참고용 네모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기판이 뻥 뚫리지 않습니다. 자, Alt 3번 한번 눌러볼게요. 스위치 3자리에 보면 여기 기판 뻥 뚫려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여기가 뻥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요뻥 뚫려 있는 요거는 그 정보는 이 LED 스위치의 풋프린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건 단순 참고용이다 해서. 요 녀석을 일로 대충 센터를 잘 맞춰주시기만 하면은 문제없이 잘될 거예요. 이렇게 맞춰주신 용도로 제가 그려놓은 네모칸입니다. 요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은 LED까지 배치가 완성이 됐죠. 그죠? 아, 요거 배치해야 되는구나. 30. 이렇게 됐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Alt 3 눌러보면 오, 꽤 예쁜데,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들을 다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배치를 하고 배치를 하면 되겠고요. 그 배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배치. 지금 사실은 좀 기판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막 아무데나 배치하기 좀 어려운 좀 빡빡하게 빈 공간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배치를 해야 되긴 할 건데
지금 예제 프로젝트 말고 원래 해놨던 거 있죠? 그걸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여기서 계속 이제 배치를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짠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심사숙고 끝에 부품 위치들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한 기준 한번 보시자면요. 일단은 아까 우리 USB 포트는 여기밖에 안 되죠, 그죠? 여기 고정되어 있는 위치인 거고, 리셋 버튼도 여기다가 하기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품들, 그 다음에 이 스위치, 얘네들은 여기다 고정인 거고요. 스위치 고정인 거고, 그리고 RGB, 얘네들도 여기다가 고정인 거죠, 그죠? 바뀔 수 없는 위치인 거고, 나머지 이제 짜실짜실한 애들인 건데, 일단은 MCU를 저는 여기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했고요. 각도도, 여기 좀 보면은 이 표시가 살짝 좀 다른 애들 있죠? 여기가 이제 1번 핀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1번 핀이고요. 이것도 보면 크리스탈인데, 크리스탈도 보면은 이렇게 이쪽 1번 핀이다라는 걸좀 티티나게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이 캐패시터 같은 애들 있죠? C로 시작하는 애들. 이 C로 시작하는 캐패시터들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뭐 거꾸로 붙이든 앞으로 붙이든 똑같은 거라서 방향성 구분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애들 보시면 1번 핀 쪽에 보면 특수하게 표시가 돼 있죠, 그죠? 퓨즈도 방향성이 없고요. 요거 보시면은 1번 핀 쪽이 좀더이 표시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길게.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요거 보십시오. 여기 1번 핀 쪽이 좀더이 선, 보조선 요게 이제 길게 나와 있죠, 그죠? 이 U2 얘도 보면은 여기 1번 핀 쪽이 좀더 길게 이렇게, 여기 1번 핀인가 보다. 여기가 이렇게 길게 빠져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이오드는 보통 이렇게 D1이네요, 그죠? 다이오드 D로 시작하는 애들 다이오드인데, 요 D1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방향성이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방향으로 돌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한번 프린트 찍어가지고 E 눌러 보시면은 180도 돌았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돌려놨어요. 일단 MCU 근처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할 애들이 있는데, 일단 크리스탈, 그리고 크리스탈 옆에 있는 짠챙이 캐피스터들, 요런 애들 둘이, 그 다음에 얘네들이랑 이 MCU랑 연결되어야 되는 선이 짧을수록 좋다고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바싹 붙여주시는 게 좋고, 그래도 요 마젠타 색깔 요 라인 있죠? 요 라인들을, 이 라인들이 겹치면 에러가 뜹니다. 겹쳤을 때 보면 패드끼리는 겹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영역, 이 마젠타색 영역 안으로 들어왔죠, 그죠? 그러면은 나중에 기판에서 오류 검사할 때 에러가 나요. 그래서 겹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저게 아마도 이제 뭐 자동 조립 시스템 들어갈 때뭐 문제가 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이랑 연결되어야 되는 애들이 여기 두 핀이에요. 5번, 6번 핀. 5번, 6번 핀. 여기서 여러분들 그 1번 옆에 있는 물결 있죠? 키보드 1번 옆에 있는 물결, 탭키 위에 있는 거, 그거 탁 눌러 보시면은 얘랑 연결해야 될 애들이 강조로 표시가 돼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빈 공간에다가 다시 한번 물결 넣으시면은 해제가 되고요. 그래서 요거 놈이랑 연결돼야 될 놈이 요 놈이고요. 이 패드, 3번 패드인 거고, 이 6번 핀이랑 연결돼야 될 애들이 요 1번, 요런 애들이기 때문에 가까운 쪽으로 위치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3번 핀으로부터 5번 핀, 1번 핀으로부터 6번 핀으로 가는 배선의 길이가 있죠. 길이도 가급적이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주의사항이에요. 그래서 한 1, 2mm 차이 나도 괜찮은 것 같던데, 제 경험상. 근데 하여튼 뭐 최대한 맞춰주시는 게 좋겠고, 저는 1mm 안쪽으로 차이가 나면 괜찮겠지 하는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오류가 나거나 기판이 뻗는다든가 작동 이상하다든가 하진 않았어요. 일단 요 크리스탈이랑 크리스탈의 친구들 이 둘이 이 MCU랑 가까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디커플링 캐피시터라고 해서 전력의 떨림을 잡아주는, 전력을 안정화시켜주는 캐피시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우리가 디커플링 캐피시터라고 부르는데, 그런 애들이 당연히 MCU의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근처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보시면 요 3.3볼트 라인 들어오는 거 있죠? 요 라인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3볼, 3.3볼트 라인 근처에 요런 애들이 다 이렇게
얘는 그러니까 요거 근처에 있는 놈들이죠, 그죠? 자, 그래서 보면 회로도에도 그려놨는데, 자, 이것들이 다 이제 3.3볼트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보면 9번 핀 근처에 있는 놈은 C7이랑 C8 보면은 C7, C8이 요 9번 핀 근처에 있다, 그죠? 배치를 잘한 거고요. 48번 핀 근처에 C9과 C10이 있다. 48번 핀이고, 48번 핀 근처에 C9과 C10 이렇게 가까이 배치를 해놨고요. 36번 핀 근처에 C11, 24번 핀 근처에 C12, 그리고 1번 핀 근처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요.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요런 애들 있죠? 요런 애들을 우리가 디커플링 캐패시터라고 부른대요. 전력의 안정화하는 게 목적이랍니다. 저도 잘 몰라요. 하여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연결할 때 여기서 얘는 요놈 근처인 거죠? 요놈 근처?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배선할 때뭐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자, 배선하는 거 이따 배울 거니까. 이렇게 MCU 주변에는 크리스탈과 크리스탈의 짠챙이들, 캐패시터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배선의 길이는 가급적 동일하게 해주시는 거고, 디커플링 캐패시터가 이렇게, 아이고, 디커플링 캐패시터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죠? 됐고, 그 다음에 USB 포트 쪽 보시면은 USB 포트는 USB 타입 C 포트 구조 총 24핀이죠, 그죠? 24핀의 역할들을 이제 아시는 분들이면 쉽게 이해하실 텐데, 일단 이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얘는 양면 방향성 없이 꽂아도 되는 애들이잖아요. C 타입 C부터. 그래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동일한 핀이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두 개. 그래서 이게 5랑 7번이 같은 핀이고요. 그리고 6이랑 8번이 같은 핀이에요. 회로도를 보시면 5랑 7이 둘다 DN으로 돼 있죠. D 마이너스, 우리 익히 알고 있는 D 마이너스 핀이 요두 개고요. 5, 7. 그리고 D 플러스, D 포지티브, 네거티브 요거겠죠. 그럼 D 플러스가 이제 요거 6번이랑 8번 핀요두 개다라는 겁니다. 6번이랑 8번 이어주시고요. 5번이랑 7번 이어주셔야 돼요. 회로도 따라서. 5, 7번은 이렇게 보면은 이어주시고요. 얘도 이렇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같은 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9번이랑 3번 핀은 저희가 안 쓰는 핀이고요. 그리고 4번이랑 10번 핀은 R1, R2에 연결되는 핀입니다. 그리고 VCC도 두개 있고, 그라운드도 두개 있죠? 일단 회로 연결할 때, 그라운드는 일단 연결하지 마시고, VCC 이런 거나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인데 한 가지, 우리가 아까 전에 배선의 종류를 두 가지로 했어요. 두 가지. 예, 일반적인 신호선은 0.254mm 짜리로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파워선, 파워 케이블, 그런 애들은 우리가 이제 0.381mm 짜리 폭을 가지고 있는 좀 두꺼운 애들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하고 이렇게 배선을 이어가시면 이렇게 좀 굵은 거, 얘랑 굵기 차이 나죠? 이렇게 해가지고 배선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다음에 이 D 플러스 D 마이너스 얘네들은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IC1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 DNDP 있죠? 저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이 VCC 요거는 그 USB 타입, 컴퓨터의 USB는 5V로 전력을 주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5V VC 바로 나오는 놈은 이름을 VCC라고 했고요. 퓨즈를 지난 그 뒷단 애들은 저희가 전압이 같지만 하여튼 뭐 5V다라고 따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회로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죠? VCC로 그냥 이 퓨즈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VCC라고 부르고요. 이 뒷단부터는 5V라는 선의 이름으로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VCC가 여기서부터 일로 들어오니까 붉은 선으로. 붉은 선으로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그게 5V를 지나서 이제 여기로 들어갈 거고, 다른 데도 가고 하겠죠. 지금 배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품의 위치만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일단 그렇다 치시고요. 자, R1, R2가 뭐냐면 여기 있는 5.1K짜리 저항 이두 개를 말합니다. 이두 개. 이두 개가 CC1핀, 4번 핀인 CC1핀이랑 10번 핀인 CC2핀에 각각 연결되어 있고, 그 뒷단이 그라운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C2C 케이블을 원활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C2A 케이블밖에 인식이 안 된다라는 건 제가 몇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죠, 그죠? 뭐 말하자면 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것만 구현해 주시면 돼요. 이 R1, R2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다. USB 포트 바로 근처에다가 마련해 놨습니다. 이런 애들은 10번 핀이나 4번 핀 요거 두 개죠, 그죠? 요게 저쪽으로 가는 거고, 요게 이쪽으로 가는 거고 해서 저거 나중에 배선할 때 이으면 되고, 일단 근처에만 있으면 돼요. 왜냐면 지금 길이 가로막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선을 이제 기판 밑으로 통과해서 잠수함처럼 밑으로 쭉 지나가지고 다시 솟아올라서 연결시키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R1, R2는 그런데 그런 용도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잠깐 앞에서 설명드렸었는데, 이 MCU가 3.3V로 동작하는 놈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컴퓨터에서 USB 포트를 타고 넘어온 이 5V가 퓨즈를 지나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3.3V로 스텝다운 시켜줄 수 있는 레귤레이터, 요게 레귤레이터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그죠? 둘다 이어줘야 되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 되겠죠? 해갖고 그게 출력 포트가 여기다, 출력 핀이 여기다. 5V로 들어와서 13번 5V로 들어와서 3번 핀으로 나가는 거예요. 3번 핀으로 나간다. 이렇게 이렇게 나가서 이 3번 핀이 이런 데 들어오겠죠, 그죠? 디커플링 캐패시터 지나서 가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핀의 폭이 좁기 때문에 이 굵은 선 지금 요것들은 연결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지우시고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우고 0.254 라인 굵은 가는 라인 바꿔준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배선을 이어가면 이렇게 둘러붙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왜 선이 두 개가 됐냐? 겹쳐 있는 건 하나 지우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그죠? USB에서 시작해가지고 전력이 이쪽으로 와서 퓨즈 지나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퓨즈 지나서 레귤레이터 여기 있는 거 5V로 들어와서 3.3V가 돼가지고 튀어나옵니다, 이게, 그죠? 그런 애들이 3.3V가 쓰이는 MCU라든지 아니면 다른 애들한테 쭉 전력을 공급해 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이 좀 이제 뭐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이 리셋 버튼 하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애들입니다. 회로도로 보자면 요 녀석 부분, 요 부분들에 이렇게 이렇게 뭉텅이들, 여기 얘네들도 포함해 가지고 요런 거 요런 애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회로도 보시면 뭔지 아시겠죠, 그죠? 7번 핀으로부터 튀어나와가지고 이쪽은 그라운드로 캐피시터 연결해가지고 그라운드로 넣어주고요. 이게 트랜지스터 1, 2, 3번 핀. 이 트랜지스터가 뭐 하는 것인지를 아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저도 이제 무지성으로 회로도 있는 거 그대로 배선을 이어나갈 뿐입니다. 그다음에 요게 이제 리셋 스위치 두 개는, 이건 지금 핀이 4개 있는 녀석이라서 이런 심볼을 썼어요. 핀두 개짜리 스위치 쓰시면 이제 그라운드로 빼는 거는 게 없겠죠, 그죠? 그런 애들에게 몰려 있는 겁니다. 회로도 보고 배선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고, 나머지는 요건 이제 요거 다이오드. 우리 스위치마다 다이오드 한 개씩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 다이오드는 어떤 다이오드냐면 여기 요 애들이에요, 요 애들. 이거 이제 기판 뒤에다가 실장하면 깔끔하게 동일한 위치에 배치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쩔 수 없는 거 빼고, 이 어쩔 수 없는 이 LED랑 이 핫스왑 소켓 있죠? 이두개 빼고는 전부 다 지금 전면에다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위치랑 스위치 사이로 좀 피해서 안 닿는 쪽에다가 이렇게 다이오드를 깔아놨습니다. 좀 지저분해 보이죠, 그죠? 그리고 이 C, 13, 14, 15, 16, 17, 18 얘네들은 뭐냐면
요거 LED의 전력 안정화에 필요한 디커플링 캐피시터들을 이렇게 5V니까 여기 근처에다가 이렇게 박아놨어요. 얘는 전면에 부착되어 있는 놈이고요. 예, 이 패드는 뒤쪽에 있겠지만 배선으로 이제 밑으로 지나가게 해가지고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USB 그 DNDP 있죠? DNDP 요 애들이 이쪽 IC1이라고 하는 요놈에 여기랑 여기에 연결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가지고 배선을 뭐 이렇게 이어나가면 되겠죠. 그죠? 여기 3.3V네요. 여기 3.3V는 저기 어디 갔냐. 아까 여기 요 라인에서 대충 끌어오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리드가 너무 굵다. 그리드를 조금 정밀한 걸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리고 요게 일로 들어오고 이게 일로 들어온 다음에 뭔가 내부적으로 뭔가 잔뜩 뭘 해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MCU에 있는 DNDP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있을 때 자동차 밀어줘요. 이렇게 밀어주기 때문에 배선을 한 번에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가 알아서 공간 찾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 배선하는 건 이따 다시 설명드릴 거고, 하여튼, 아이고, 이렇게 연결해 놨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USB 신호는 여기로 들어와서 IC1 거쳐서 여기로 간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MCU를 좀 최단 경로로 하려고 머리를 써서 180도 뒤집은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대충 가는 거고요. 요거 구성은 그냥 회로도 보시고 하면 되겠고, 설명도 안 드린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U3번. 예. 얘는 이제 버퍼 게이트라고 이제 불리는 놈인데, 이 LED랑 관계가 있는 놈이에요. LED의 신호선은 여기 보면은 이 신호선 요 놈이랑 관련된 거 보자. 하면은 요 놈입니다. 요 놈. 중요도가 좀 떨어져 가지고 멀리 배치했어요. 그냥. 하여튼 이 MCU가 이 RGB LED의 신호, 그 색상 정보를 이 핀, 40번 핀을 통해 가지고 얘한테 막 전달해 줄 겁니다. 전달해 주는데 MCU는 이 3.3V로 동작하는 놈이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0과 1을 표현하는데 0V가 0이 되는 거고 3.3V가 1이라는 식으로 해서 막 이렇게 볼트를 막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막 하면서 이제 그 0과 1을 막 전송해 주는 거거든요. 이 핀을 통해서. 그랬는데 그걸 누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 LED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LED는 그냥 LED가 아니고 내부에 IC 회로가 들어있는 스마트한 LED예요. 그러니까 막 색깔이 막 바뀌겠죠. 그래서 그 녀석의 데이터 인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 LED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LED는 5V를 기준으로 동작하는 LED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0과 1을 표현할 때 0이 0V고요. 1이 5V예요. 반면에 이 MCU는 0은 0인데, 0은 0V인데 1이 3.3V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쉬프팅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쓰이는 게 바로 이 버퍼예요. 버퍼 게이트. 논리 게이트로 치자면 거짓이 들어가면 거짓을 내뱉고 참이 들어가면 참을 내뱉는, 아무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말만 들었을 때는 정말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그런 부품인 건데, 사실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동 전압이 다른, 작동 기준 전압이 다른 애들 이제 쓸 때에는 이런 버퍼 게이트 이런 걸 이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MCU로부터는 MCU랑 연결되는 곳은 여기고요. 여기로 들어오면은 1로 나와요. 인풋이 2고 4번으로 나와요. 그래서 4번으로 나와서 저항 하나 거쳐 가지고 그다음에 요 애들이 바로 이제 이 LED 여기 요놈이랑 연결되게 되는 거죠. 회로도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LED PWM. LED를 제어해 주는 핀이 40번 핀이고요. 40번 핀이 여기 얘를 거쳐 가지고 이게 버퍼 게이트 거쳐 가지고 요로 갑니다. 요로 나옵니다. 나오는 게 이게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여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역할은 그거다. 이게 3.3V로 이게 떠는 신호고, 우리는 5V로 떠는 신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압을 5V로 올려줄 수 있는, 오히려 올려줄 수 있는 이런 녀석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MCU가 요걸 쓰는 게 조금 더그 아까 레귤레이터도 필요했고 이런 녀석도 필요하고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좀 번거롭죠. 이 리셋 회로 구성도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다 설명드렸어요, 그죠? 요런 애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LED 소자에 대해서 좀 특징을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WS2812였나? 그거랑 뭐 이렇게 SK6812 이런 애들 보면 다 이제 똑같은 애들인데, 데이지 체인이라고 하는 방식을 지원을 합니다. LED가 그냥 단순히 LED가 아니라 안에 좀그 스마트한 칩이 달려있다 그랬죠, 그죠? 이런 애들을 쓰는 장점부터 말씀드리자면은, MCU에서 이 6개의 LED를 제어하는데 핀이 하나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 딱 요거 하나. 왜 그러냐면, 여기서 6개의 LED의 모든 색상 정보를 순서대로 이렇게 착착착착착 쌓아가지고, 일로 보냅니다. 이 핀으로 보내요. 이 핀으로 보내면, 뭐, 이거 있든 없든, 증폭이 되든 안 되든 일로 와서 첫 번째 만나는 LED의 데이터 인이 부분에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첫 번째 가장 맨 앞에 있던 여섯 칸짜리 기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칸에 담겨 있는 자신의 정보만 캐치를 해내고 잘라서 써먹고 나머지 다섯 개의 정보를 이 뒤쪽으로 밉니다. D 인에서 D 아웃으로 나와요. 근데 데이터가 한칸 써먹은 상태로 잘려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두 번째 LED인 얘가 딱 봤을 때또 길게 뭐가 들어오고 있는데, 맨 앞에 있는 부분만 딱 잘라서 자기가 취하고 나머지 네 개는 일로 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LED는 또맨 앞에 있는 거 취하고 또 이렇게 또 똥을 싸고요. 똥을 싼걸또 얘가 또 먹는데, 얘가 이제 또맨 앞에 있는 거 취하고 또 얘가 또맨 앞에 있는 거 취하고 얘가 맨 앞에 있는 거 취하고, 물론 얘는 이제 데이터가 맨 앞뒤 할거 없이 그냥 딱 한 세트의 정보만 와 있겠죠, 그죠? 지가 쓸 것만 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이제 데이지 체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담쟁이 덩굴처럼 이렇게 지들끼리 뭔가 이렇게 기차처럼 이렇게 여기서 뭐가 들어갔다 나오는 걸 다시 또 얘가 먹고 싸고 먹고 싸고 얘도 먹고 다시 싸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이렇게 되는 거. 아, 얘쌀 데가 없네요, 그죠? 일단 소비하고 끝내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데이지 체인 방식이라고 해요. 대신에 이제 이게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핀 하나에다가 모든 정보를 실어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핀 소비 개수가 작다? 핀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 라고 하는 엄청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뭐가 있냐면, LED가 보통 잘 죽죠, 그죠? 그래서, 뭐 데이터가 이 방향으로, 이런 경로로 지나가는데, 중간에 L3이 죽었다. 이 L3이 죽으면, L4, L5, L6. 그 뒷단에 있는 모든 LED가 불이 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키보드 PCB 보시면은 LED 죽었을 때 어떤 특정 LED 이후로 싹다 죽어 있는 걸로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 LED, 언더글로우에 쓰였던 그 LED들이 이런 데이지 체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이렇게 배치를 다 했는데, 이 배치한 걸 보고서 한번 눌러 보시면서, 일단 그럴싸해 보여. 그죠? 뒷면도 한번 돌려보고. 멋있어. 그럴싸해. 그죠?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배선,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말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힘이 딸려서 잠깐 쉬고 왔습니다. 자, 다시 이제, 전역 삭제 들어가셔가지고, 기존에 있던 요, 배선 같은 거, 참고용으로 보여드렸던 거, 이거 지우고, 이제 한번, 쉬운 거부터 차근차근히, 배선을, 다시 한번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배선 작업할 거예요. 이 배선이 사실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뭐 단순해요. 사실은 회로도 대로 이어주시면 끝이에요. 근데 왜 시간이 많이 걸리냐? 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물도 좀 많아지고요. 선을 그려 나가면서 계속 기존에 미리 그렸던 선들 있죠? 앞서 그렸던 선들이 방해가 되기도 때문에, 방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전략을 좀잘 세워줘야 됩니다. 보통 이제 세로로 지나가는 선들 있죠. 세로로 지나가는 선들은 뭐 전면에 배치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가로로 지나가는 선들은 가급적 후면에다가 배치를 한다든지 하는
하는 식으로 해주셔야지 기판이 깔끔해지고 본인도 덜 괴롭고 그렇습니다. 배선의 시작은요, 내가 잊고자 하는 그 패드 있죠? 패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X, 키보드 X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배선이 시작이 됩니다. 다른 배선이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이어져야 될 배선 있죠? 다른 이어져야 될 배선이나 패드에 종착역인 패드에 닿으면 이제 알아서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중간에 클릭을 한번 이렇게 클릭하고 넣어주시게 되면 그 꺾이는 상태가 유지가 된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이 꺾이는 거, 나 클릭 실수로 눌렀어, 나 이거 실수로 클릭했어 라고 하면은 백스페이스를 한번 눌러주시면요, 그 이전에 꺾였던 부분 있죠? 거기도 다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배선은 이제 선택한 패턴이 위치한 면에 따라서, 지금 보면 제가 전면에 있던 패드를 클릭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이 빨간 선 전면에 있는 배선이 된 거지만, 후면에 있는 거뭐 있냐, 이게 후면에 있는 배선 이런 거 선택해 가지고 시작하게 되면 지가 알아서 후면에 있는 배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지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비아라는 겁니다. 비아, VIA예요. VIA예요. 비아. 이게 뭐냐면 그 QMK의 그 비아가 아니고요. 이렇게 제가 이 배선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 장애물이 걸려 있어요, 그죠? 나 이리로 지나가고 싶은데, 이렇게 지나가고 싶은데 걸려 있어요. 그럴 때나 밑으로 통과할 거야라고 하면 키보드의 V 버튼 있죠? V를 누르시면 이렇게 비아가 하나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비아를 어디에 놓을 건지는 클릭을 뿅 하시면 이제 비아가 된 거고, 그때부터 자동적으로 이 배선이 전면이 아니라 밑면, 뒷면으로 지나가는 배선으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V 눌러가지고 비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얹으시면 목적지까지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거를 비아라고 합니다. 비아. 이게 배선이 전면을 타고 가다가 이런 장애물들이 있으면 뒷면으로 우회하고 싶죠? 이제 그럴 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비아를 박으면 작업하고 있는 레이어가 방금 보신 것처럼 반대편으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보면 이제 GND, 그라운드예요. 그라운드. 그라운드. 이쪽은 일단은 당장은 이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배선을 다 마친 다음에, 이 그라운드를 제외한 배선을 다 마친 다음에 빈곳 채우기라고 한 작업을 할 건데, 그때 보면은 이 대부분의 그라운드들은 자동으로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요 그라운드는 일단은 신경 쓰지 마시고 연결을 하신다 라는 거를 이제 유념해 두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한 가지 주의사항으로는 이제 이 MCU에 대한 얘기인데요. MCU에 3.3V라고 써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거 36번 핀이라든지, 아니면 또 지나가다 보면은 24번 핀이라든지 이런 애들 있죠? 이거 한번 눌러 보시면 3.3V인 애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네요. 그죠? 요런 애들끼리는 서로 내부에서 이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X 누르시고요. 저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제 세로로 종단하는 애들, 종단하는 배선은 일단 빨간 선으로 가려고 일단 뭐 작전은 세우고 있어요. 근데 뭐 여기는 일단 그런 규칙 같은 거는 그렇게 딱히 뭐 신경 쓰지 마시고 대충 이렇게 막 확확 이렇게 배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하는 이유는 어느 한쪽에 전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얘가 멈춰버리기 때문에, 밖에서 오는 이 3.3V 전력 라인이 어느 한쪽이 끊어져도 다른 애들이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게, 전력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의 두 신호선은 길이 차이가 크지 않게 해야 된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죠? 지금 계속 우리가 그 신호의 뭐야, 배선의 굵기는 0.254 요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배선이 이렇게 돼야 되고, 얘는 여기서 바로 가면은 너무 짧아져서 이 뒤쪽으로 좀 나오는 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리게 되면, 자, 보십시오. 요거 선택했을 때, 이 밑에 보면은 배선 길이, 아, 지금 인치로 나오네, 그죠? 요거는 여기 인치가 아니라 밀리미터 단위로 계산해주세요, 보여주세요라고 하면은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단위를 그때그때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다시 클릭해보면은
배선 길이가 9.2405mm다라고 나오죠, 그죠? 그게 이 하나만이 아니고요. 그 하나만의 길이는 0.75mm라고 나오는 거고요. 이 세그먼트의 길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어졌을 때 여기까지 다. 그래서 이 배선의 총 길이가 얼마냐면 9.2405mm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눌러보시면요. 그럼 이쪽 길이는 7.6065mm다. 훨씬 짧죠, 그죠? 그럼 얘를 좀더 돌아가든지 아니면 얘를 좀더 짧게 만들든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요거 지우는 방법은 이렇게 딜리트 키 선택한 다음에 요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지울 수가 있는데 아까보다 좀더 짧게 한번 그려볼게요. 짧게 그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 좀 짧아지겠죠, 그죠? 가깝게 돌아가면 가깝게 돌아갔더니 8.4mm입니다. 그랬더니 얘는 아까 7.6mm였죠, 그죠? 얘를 좀 그럼 돌아가게 해볼까? 해가지고 으쌰 조금 돌아가자 이렇게 뭐 이럴 필요까지 있나 싶긴 한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최대한 맞추라고 했으니까 얘는 8.8mm, 얘는 8.4mm 이 정도면 됐다 싶죠, 그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여기는 이제 좀 길이가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8.57mm, 얘는 8.4mm, 0.1mm 정도니까는 뭐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캐피시 뭐야 이 크리스탈 가까이 있는 요 디커플링 캐피시터라고 부르나 얘도? 요런 애들도 보면은 얘랑 이렇게 이어주시고 얘랑도 이어주시고요. 요건 이제 회로도 따라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하는 겁니다. 1번 핀으로 나온 애는 이 C3이라는 녀석이랑 이어져야 되고 이 C3의 반대편은 그라운드로 빠져야 되고요. 3번 핀이랑 나온 애는 3번 핀으로부터 나온 이 배선은 여기 C4랑 이어져야 되고 반대편은 그라운드랑 이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그라운드는 먼저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놔두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디커플링 캐패시터 있는 거. 일단 전력선이니까 일단 성의를 보여서 이렇게 그래도 할수 있는 애들은 이렇게 굵은 선으로 일단 이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얘네들. 여기서 나오는 애들은 굵은 선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얘가 이 패드 자체가 이제 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얘도 여기다가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C11인데 이 C11은 어디랑 연결되어야 되냐면 여긴가 보네, 그죠? 여기 3.3V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3.3V 여기는 요건갑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었고요. 그다음에 USB 아까 하던 거 아까 68번이랑 57번은 한 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68번은 이렇게 이어주시고 57번도 이렇게 이어주시고 이게 DNDP 그죠? D 플러스 D 마이너스 고놈이니까 얘는 일로 가는 거네요, 그죠? 가고 요놈은 일로 가는 거고요. 이렇게 이었고 이 D에는 일로 가고 DP는 여기서 이렇게 가고, 그죠? 얘도 길이를 좀 맞추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6.3mm고요. 배선 길이가 6.3mm고, 얘는 배선 길이가 5.25mm. 조금 차이가 나네요, 그죠? 그럼 얘를 짧게 하든, 얘를 길게 하든, 그거는 이제 맞춰주면 되는 건데, 조금 길게 돌아가도록 해볼게요. 일로 나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얘는 6.3mm고요. 얘는 5.8mm고. 그래도 좀 차이가 나네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돌아가자 하면은 얘는 6.1mm, 얘는 6.3mm. 아, 요 정도면 괜찮겠다, 그죠? 예. 적어도 이제 0. 몇 mm 차이 그것까지는 어떻게 못 하겠지. 몰라, 이래서 안 되면 모르겠고. 그래서 한번 이제 뽑아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고요. 그리고 아까 요 녀석 5.1K짜리 저항 두 개, 이게 이제 C2C 케이블을 쓸수 있게끔 하느냐 마느냐 그거였죠. 사실은 이제 그 목적보다도 원래 이게 이제 USB 타입 C를 쓰고 있지만 3.0 기기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제 2.0 기기로 돌아가는데 그럴 때에는 이렇게
CC1, CC2 핀에다가 5.1K짜리 풀다운 저항, 아니, 풀다운이라는 말은 이제 설명을 안 했는데, 하여튼 넘어가고요. 하여튼 이렇게 연결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스탠다드예요. 그래야 컴퓨터가 인식을 합니다. 이 CC1, CC2 핀이 없었던 USB A 포트에서는 이게 없어도 사용이 가능했지만, 하여튼 C2C 케이블을 쓰려고 하면은 요게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죠. 얘도 이렇게 해가지고 전력선이 있으니까 V 눌러가지고 비하로 해서 이렇게 해갖고 다시 이제 V로 올라와야지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대충 보여드리는 건데, 이선 꺾일 때 이것처럼 팍 90도가 되도록 꺾이지는 말라고 하더라고요. 안 좋다고. 뭐왜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VCC 요 핀은 좀요 패드는 굵기 때문에 전력선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굵은 걸로 이어줄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게 퓨즈랑 오는 거예요. 퓨즈를 건너서부터 다른 컴포넌트들이랑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컴포넌트는 U3, 얘는 이제 그 LED의 그 버퍼 게이트라고 하는 녀석이었고, 얘만 필요한 게 아니라 5V, 얘가 필요했죠, 그죠? 얘가 뭐냐면 이 5V를 3.3V로 이렇게 전압강을 스텝다운 시켜주는 그 녀석이었습니다. 그 녀석 옆에도 보면 이렇게 C2, C1이라고 해서 디커플링 캐패시터 같은 게 붙어요. 그래서 요건 5V 쪽에 있는 그 디커플링 캐패시터 C1인 거고, 얘는 3.3V 쪽으로 붙어 있는 디커플링 캐패시터 C2입니다. 요거 한번 회로도를 보시면 어디냐면 요거죠, 그죠? 요거. 요게 5V가 1번이랑 3번 핀으로 들어와서 5번 핀으로 나가는 게 이제 요 녀석입니다. 그래서 3.3V 라인 여기에는 이렇게 C2라고 하는 디커플링 캐패시터가 붙어 있고, 이쪽은 C1이라고 하는 캐패시터가 붙어 있죠, 그죠? 요게 캐패시터 기호예요. 요건 퓨즈 기호고, 그다음에 R 써 있는 것들은 또 저항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붙였고, 그라운드는 일단 의도적으로 연결하지 않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일로 오죠. 전력선은 아니라 두껍게 할 필요는 없는데, 뭐 두꺼워도 상관은 없죠, 그죠? 내가 다시 얇은 걸로 하고, 두꺼워서 나쁠 건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 부분은 요 리셋 스위치랑 관련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이라 그랬어요. 최대한 배선이 짧도록 제가 이제 배치를 해놓은 건데, 아이고, 그라운드는 연결하지 말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이 흰색 선 있죠? 흰색 선 보고 따라서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얘가 일로 오네요. 요거는 조금 이제 별로네. 자, 뭐 여기 3.3V 라인이니까 이렇게 연결하고요. 얘는 어쩔 수 없이 장애물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둘러가도 되겠지만 틈이 너무 좁죠? 그래서 비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를 최소한으로 쓰면 좋다고들 해요. 여기서 비아 써가지고 이렇게 지금 저기 가로로 지나가는 선들은 파란 선, 세로로 지나가는 애들은 빨간 선, 그죠? 그걸로 하기로 했었으니까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고요. 아직도 그제 대원칙을 위배하진 않았죠? 대각선은 어떻게 할래?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사실은. 자, 이제 그다음에 잊지 않은 게 보면은 요 LED의 PWM 선인데, 얘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로. 드디어 이제 MCU를 건드릴 일이 생겼네요. MCU. 자, 요거를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두꺼우니까 에러가 뜬다, 그죠? 자, 요거를 가는 걸로 해줘야 됩니다. 두꺼우니까 옆에 있는 애들 다 짜놔! 이러면서 이제 뭐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얘를 선택해서 배선을 뽑아줍니다. 뽑아주는데, 저는 가로로 지나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비아를 써서 이 밑으로 그냥 후. 그래서 와가지고 이쯤에다 비아를 다시 놓고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LED의 신호가 MCU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버퍼 게이트로 들어가서 5V짜리 신호로 증폭된 다음에 4번 핀으로 나와가지고 저항 하나 지나서 이게 이제 저항을 거치면 요선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저기 어디야? 저기 여기 보이죠? 여기 연음으로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횡단을 쭉한 다음에 내려올 거기 때문에 V 해가지고
과감하게 횡단해서 요 틈으로 지나가고 싶어요. 그죠? 아, 틈을 안 지나가도 되겠다. 다시 V 해갖고, 어차피 앞뒤면 다르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죠. 그죠? 다시 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고요. 지금 보면은 뒷면이 위쪽에 보이는 상황인데, 이렇게 눌러주시면 요거 레이어 선택해 주시면 현재 선택해 놓은 레이어를 위로 보여주시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아, 이제 스위치 매트릭스 쪽 한번 건드려 볼까요? 여기는 X 해갖고 위아래로 지나가는 거니까, 몰라, 그냥 불필요한 비아를 두개 써가지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얘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도 이렇게 해가지고 비아를 굳이 두개 써가지고 이렇게 다 해봤어요. 이렇게는 이 규칙을 지키는 게 나중에, 아, 나중에 좀 편한 상황들이 옵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비하가 무조건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아이고, 이거 좀 별로다. 그죠? 너무 팍팍 꺾였는데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렇고 얘는, 아, 다이오드를 제가 이쪽에 마땅히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쪽으로 몰았어요. 이렇게 해갖고 가로로 막 지나가서 V 해갖고 세로로 이렇게 해서 떨어지면 되겠다. 그죠? 어, 그리고 얘는 또 얘랑 연결되네요. 이쪽도 이거는 이렇게 연결하고요. 얘도 이렇게 연결하고요. 얘 다이오드가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와서 비 하나 써가지고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오면 되겠다. 얘는 얘랑 붙는 거고요. 지금 쟤는 뭐랑 연결하는 거야? 사실은 여기 있는 대로 연결하는 건데, 되게 깔끔하고 예뻐 보이지만 이제 실물 기판에서는 이제 이렇게 될수 있다. 근데 저도 사실 무지성으로 그냥 연결되는 데다가 다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라우팅 되지 않음이라고 해가지고 76개 있죠? 요걸 0 만들어 주시면 제가 회로도 되로 다 제대로 이제 배선을 완료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하나씩 지어 주시는 겁니다. 자, 또 그렇고요. 컬럼 1, 2, 3는 나중에 보시면 MCU에 요거 보시면 요 핀이랑 그리고 요 핀, 요세개 탁탁탁 요게 컬럼 0, 1, 2 요거예요. 요세개 핀을 쓰겠죠. 그런 거고, 이제 요거 이게 컬럼이면, 요게 요세 개가 컬럼이면 얘네들은 로우에 해당하는 애들입니다. 로우인데, 로우는 뭐 고스팅 방지를 위해서 다이오드가 이렇게 하나씩 처리가 되어 있죠. 그죠? 요놈들도 그렇고, 요놈은 요놈, 요놈은 요놈의 다이오드예요. 이렇게 다이오드를 지나서 이제 로우의 본 대열로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로우끼리 이어져야 되니까 이 패드 세 개가, 요거 세 개가 하나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지나가야 되는데, 가로죠. 가로니까 VBR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비하 해갖고 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죠? 얘도 이렇게 해갖고 가로로 지나가야 되니까, 아이고, 얘도 이렇게 지나갈까요? 해갖고 비하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선의 모습이 예쁘지 않은데 그냥 지나갈게요. 그리고 요 캐피시터들, 얘네들은 여기 5V 라인에 디커플링 캐피시터죠?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고요. 얘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고, 얘도 얍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5V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지금 4, 5, 6번 LED는 이 글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집어져 있습니다. 제가 뒤집어 놓은 거예요. 왜 뒤집어 놨냐면, 이 D in, D out 있죠? 데이터 in, 데이터 out. 데이지 체인 걸 때, 이 정방향으로 틱,
틱틱 왔다가 이쪽에서는 뒤집어져 가지고 틱틱틱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요거네요, 요거. 여기서 디인 해서 디아웃, 디인 들어와서 디아웃으로 나와 가지고 다시 디인 들어가서 디아웃으로 나와 가지고 디인으로 들어가야 되는 여기를 배선이 지저분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180도 돌린 거죠. 180도 돌려서 얘가 사실은 이쪽에 있습니다. 어쨌든 어디야? 어디까지 했어? 그래서 보면 얘는 5볼트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원래 아까 보면 위에 거 보면은 5볼트가 이쪽 좌측 상단에 있었죠? 근데 180도 돌렸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애들은 보면은 좌측 상단이 아니라 우측 하단 쪽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V 눌러서 또 이렇게 하시고요. 얘도 이렇게 해가지고 V 눌러서 아이고 백스페이스 여기서 V 바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시고요. 또 여기도 X 해가지고 V 찍고 여기선 비약 없을 수가 없겠죠, 그죠? 얘는 전면에 실장되는 놈이고, 얘는 후면에 실장되는 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지 체인을 한번 결속을 해볼 거예요. 요게 D인입니다. 아, 요게 첫 번째 D인이에요. 이거 보시면은, 아까 미리 우리 배선했죠, 그죠? 여기, MCU에 있는 요 LED, PWM, 여기로 신호를 쭉 보내가지고, 그게 버퍼 게이트를 통해서, 5V로 증폭이 돼가지고, 이렇게 증폭 및 안정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를 다시 이제 이 저항으로 한번더 잡아준 다음에 쭉 와가지고, 그게 여기 D인. 처음 딱 들어온 겁니다. D인으로 들어왔으면 D아웃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뿅! 해가지고 하는데, 네, 가로선은, 가로로 횡단하는 선은 우리가 파란색으로, 그러니까 기판의 후면에 배치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비아를 넣지 않고 배치를 해 주시면 배선을 해 주시면 되겠고 4로 들어왔으면 또 2로 나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4로 들어왔으면 2로 나가죠. 2로 나가 가지고 나가는데 여기에 4는 어디 있냐면 저 아래 있습니다. 또 종단하는 놈이기 때문에 비아를 써 가지고 이렇게 빨간 선으로 갈게요. 한 다음에 다시 횡단 뭐 횡단이고 뭐 그럴 건 아니지만 하여튼 다시 비아를 올려줘야지 이렇게 화면에 붙겠죠? 이렇게 했고 얘도 여기서 아이고 우와 밀지 말고 자 이렇게 아 이게 걸렸구나 그죠? 이런 상황 이때는 제가 비아를 넣지 않고 보시면 얘를 좀 밀어주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잊지 않고 ESC로 중단한 다음에 얘를 다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단은 빨간색, 횡단은 파란색으로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다시 그려주면 되죠, 뭐,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 꼬다리, 요거 잘 지워주세요, 이런 것들. 자, 하고, 다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단 한 다음에, 조금 내려와서, V 놓고, 횡단은 파란색으로, 이 길이었나? 아, 요 길이구나. 아, 요로 이렇게 딱 붙여주시고, 기존에 했던 것들은 이렇게, 아이고, 잡아가지고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는 얘도, 다시 요 끝에서 시작해서, X 눌러가지고 배선 시작하면은 이어집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을 수가 있었고요. 얘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었고요. 많이 이었어요, 그죠? 63개 남았습니다. 좀 많은 부분이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우르르르 지어질 거예요. 5V 얘네들이 지금 공급을 못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5V는, 여기 보면 5V 단 여기 퓨즈를 지나서부터가 5V예요. 퓨즈 지나기 전에도 우리가 5V이기는 하지만 퓨즈 지난 다음부터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름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퓨즈 전단의 5V는 VCC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매겨 놓은 거였고 퓨즈 뒷단은 5V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매겨 놓은 거죠. 이 5V를 끌어와야 됩니다. 얘네들을 고르게 분별해줘야 돼요. 그래서 굵은 걸로, 굵은 선으로 바꿔준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좀 피해서 와갖고 어딨냐? 아, 저기구나. 갈수 있을까? 오, 들어와지네. 그죠?
V 눌러가지고 비아로 이렇게 5V 하나 넣었죠. 그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뻗어나가도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5V를 이렇게 주겠습니다. 얘도 좋다. 횡단이니까 파란색이에요. 그죠? 이렇게 주면 5V 입력된 거고요. 얘네들도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일단은 얘네들끼리 먼저 붙여. 그래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얘네끼리 일단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선 하나만 얘랑 닿으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5V죠 요거 여기서 종단할 거니까 빨간색이 튀어나와 가지고 오이 굵다 좀 굵기가 좀 차이가 나는데 제 실수로 이 5V들을 가는 선으로 했네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굵은 선으로 해주세요. 사실 지금 이 상황도 뭐 동작은 잘 할 거지만 여기가 아니라 저쪽에 빨간 게 있으니까 굳이 비에 안 쓰고 1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5V가 다 이렇게 공급이 될 거다. 좋다. 그죠? 컬럼 0, 1, 2 이것들을 이 세 개의 핀에 이제 이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로우 제로랑 로우 원 있죠? 그러니까 0행, 1행 요것들도 저희가 이어줄 겁니다. 와 너무 복잡해 보여요. 저도 복잡합니다. 근데 그냥 무지성으로 이 흰 선만 이어주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은 뭐부터 할까? 얘부터 하겠습니다. 그죠? 찍으면 어느 놈인지 빛이 나고요. 이렇게 찍은 다음에 오, 물결 누르시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나오죠. 그죠? 일단 종단이니까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MCU 안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규칙을 조금 어겨야 되겠어요.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 V 해서 이렇게 그냥 빠져나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횡단은 걸리적거리는 게 없죠. 그죠? 와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 쟤도 마찬가지로 이 컬럼 1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V 해가지고 비아 준 다음에 이렇게 와서 똑같이 하죠 뭐. 그죠?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종단할 때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 비아는 괜히 넣었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여기서 또 출발해가지고 V 넣고 이게 좀 비아 좀 더 크기 때문에 좀 살짝 밀리는 감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아 얘는 여기로 와야 되네. 그죠? 그러면 이쯤에서 여기 파란 선 두 개가 걸리니까 비아를 하나 놓고요. 비아를 놓은 걸로 다시 비아 들어와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삥 돌아서 가셔도 되긴 하는데 뭐 비 하나 줄이겠다고 그렇게 해봤자 나중에 다른 것 때문에 걸리적거리는 일이 생겨서 뭐 그건 경험적으로 이제 터득하게 되실 거예요.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초보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야? 로우 제로 얘는 어디냐? 어디랑 연결해야 되냐? 아 여기까지 가면 되네. 그죠? 비슷하게 여기서 규칙을 어겨가지고 종단을 하는데 걸린다. 비아를 좀 몇 개 넣든지 아니면 1로 돌아가면 되겠다. 1로 돌아갈 수 있을까? 파란색으로 돌아가서 아 무조건 얘한테 걸리네. 역시 규칙은 규칙이니까. 자, 일단은 뭐 할 수 있는 대로 비아를 좀 써도 괜찮습니다. 비아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쯤에다가 비아를 하나 넣어가지고 빵 해서 이렇게 오면은 자 로우 제로 또 이렇게 연결됐고요. 자 그 다음에 로우 원은 여기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죠? 그것도 요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와서 비아 하나를 빵 심어가지고 이렇게 좀 밀어가면서 아 여기 또 비아 심어야 되겠다. 그죠? 여기 왔는데 여기서 비아를 눌러 V 비아 아 됐다 밀렸죠.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은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회로가 개판인데 뭐 예시니까
이렇게 하면은 최대한 비하를 안 쓰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 이게 별로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래도 동작은 해요. 자, 하고 또안 이런 게 뭐야 이제? 아, 요거 NRST 요거는 어디냐면 요거 리셋 스위치 구성하는 쪽에 NRST 하나랑 부트 제로라고 하는 요두 핀이 사용되거든요. 요거 아직 우리가 요거 아직 두 개는 아직 안 이어졌습니다. 저거 이어져 볼게요. NRST 어딨냐? 여기 있다. 가지고 다시 또 물결 하시면은 이게 저까지 가야 되는구나. 나오죠? 전략을 잘 세워 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이렇게 가면 되겠다. 보십시오. 여기서 X 해갖고 배선 시작한 다음에 비하로 눌러갖고 자, 이 뒤로 씩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아, 이렇게 갈까? 아, 이렇게 가갖고 얘를 좀 밀어요. 밀면서 와서 이렇게 가면은 오케이, 도착. V 해갖고 비하로 이어주는 것까지. 와, 왔습니다. 자, NRST는 했고, 자, 부트 제로는 어딨냐? 요건가? 요게 부트 제로인가? 이건 뭐지? 44번 핀. 여기 부트 제로일 거예요. 44번 핀이 부트 제로네요. 그죠? 와, 얘는 어떻게 갈까? 이렇게, 여기서 비하를 팡 찍어가지고, 요 뒤로, 그렇지. 요 뒤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여기 좀더 깔끔하다. 그죠? 이렇게 와서 여기서 비하 넣고 이렇게 연결하면 오케이. 자, 이제 슬슬 흰선의 개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죠? 남아있는 건 대부분 그라운드처럼 보입니다. 자, 하여튼 배선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좀 막한감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예쁘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 사실은 이제 카메라 앞이니까 긴장을 했기 때문에 좀 개판으로 하면서 넘어갔는데 요래도 동작은 잘될 거예요. 자, 이제 배선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빙고 채우기라는 걸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원래 PCB는 양면에 다 구리판이 꽉 들어 차 있는 상태예요. 이 만드는 과정이 우리가 깔아놓은 배선 있죠, 이렇게. 지정해놓은 배선에만 구리를 까는 게 아니라, 원래 구리가 다 깔려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배선이라고 이렇게 지정해놓은 부분이 있으면, 그 양쪽 고를 파가지고, 그 양쪽 고를 파서 지금 우리가 지정해 놓은 요런 길들과 나머지를 구분해 내는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채우기라는 명령을 통해서 실물과 유사하게 빈 곳들을 채울 건데, 일단 이거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배선들이 지나간 게 보이시죠? 그죠? 이 부분들이 살짝 밝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초록색 페인트 밑에 구리판때기가 구리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기판은 이런 빈 곳에 있는 구리선들을 싹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길로서만 작용할 수 있게 이걸 격리시킬 뿐인 거지 이 구리의 나머지 이빈 곳들을 굳이 없애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굳이 없애지 않는 거에다가 뭐 그라운드면 그라운드, 3.3V면 3.3V, 아니면 어떤 뭐 필요에 따라서 특정 핀, 와 연결을 시켜 놓으면 그 커다란 구리의 섬 전체가 다른 특정 기능을 연결해 놨으면 그 기능으로 동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그라운드로 처리해 하면 무슨 전기적으로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전 사실 뭔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남들이 하니까 저도 합니다. 아까 제가 구리 이 그라운드들이 자동으로 이어진다 그랬죠?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빈 곳을 채우면서 이빈 곳을 제가 이제 그라운드로 지정을 할 거예요. 그것들이 이 근처 그라운드랑 만나면 자동으로 이제 이어지게끔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 그라운드 선은 마지막에 있는 거고, 자동으로 이어지는데 제가 먼저 일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갖고 이제 한번 그 채우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도 뭐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채우려면 일단 요 영역을 채우고 싶어 라고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채우는 계산은 자동으로 컴퓨터가 해주는 거고요. 이제 저희는 뭐 기판 전체를 채울 거기 때문에 요거 눌러보시면 됩니다. 채워진 영역 추가. 누른 다음에 보면 이제 시작점을 입력하라고 나와요. 시작점을 제가 뭐, 요렇게 뭐 이쯤에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면은 너 뭘로 채울 건데? 그리고
어느 레이어를 채울 건데라고 물어보거든요. 저희는 전면이랑 뒷면이랑 둘 다 그라운드로 채울 거기 때문에 그라운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전면 구리, 프론트 카퍼랑 백 카퍼 그쪽을 둘 다 그라운드로 연결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게 보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썼던 이제 핀 이름들이죠. 그죠? 거기서 LED PWM을 하셔도 되고 뭘로 하셔도 되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라운드를 하시니까 그냥 우리는 항상 그라운드를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그때부터 그래 영역을 한번 네가 정해봐봐 하고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선으로 이렇게 기판 외곽선 따라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꼭 이 곡선까지 다 커버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충 해주시면 돼요. 대충. 대충 해주시면 그 영역에 있는 구리들은 날리지 않고 채우기 명령으로 이제 채워지게 되는 거죠. 다 하셨으면 우클릭 해갖고 외곽선 닫기 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뿅 하고 채워지고요. 자, 이제 영역을 지정해 줬습니다. 그죠? 지정해 준 다음에, 아이고, 한 번 더 눌러버렸네. 지정이 됐으면 이렇게 이제 빗금된 이런 영역이, 아, 채육 영역으로 지정이 됐다. 라고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단축키 B를 누르든 아니면 편집에서 채우기를 하든 B를 누르시면 이제 지가 컴퓨터가 막 계산을 해가지고, 요 영역이 비어있네 하면서 구리를 꽉 채워줄 거예요. 그때 보시면 지금 보면은 라우팅 되지 않는 게 50가닥 있다고 나와 있죠. 그죠? 50군데가 연결되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많이 사라질 겁니다. 해볼게요. B. 아, 일단 그림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서 구리 영역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 이렇게 길만 구리가 있고 여백 부분에는 구리가 없죠. 그죠? 이 색깔의 진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초록색 페인트 밑에 묻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밝게 표현이 좀 되죠. 그죠? 환경 설정인가? 어디 가갖고 솔더 마스크 이거 없애주면 그 초록색 페인트를 입히지 않은 상태에서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구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차이가 잘 나죠. 그죠? 제가 여기서 B 눌러가지고 이제 영역을 채워보겠습니다. 이 B는 영역 채우기 B는 진짜 계속 수도 없이 쓰실 거기 때문에 단축키를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B 짠 하면 채워졌죠. 그죠? 채워졌어. 이게 다시 Alt 3을 눌러보면은요 이렇게 구리 섬을 구리를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채워졌습니다. 이런데도 채워주실 수가 있어요. 좀 비어있는데 저런 거 어떻게 채우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하여튼 보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라우팅 되지 않은 선의 개수니까 아직도 1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죠? 아, 3.3V 얘도 좀 연결이 안 돼 있네요. 그죠? 얘는 뭐 따로 가서 연결해 주면 될 거고 요런 애랑 요런 애랑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얘가 지금 전력을 못 받고 있었구나. 그죠? 얘도 못 받고 있었고 있고 대부분 보면 이제 그라운드들이 연결이 좀 잘 안 돼 있다 이런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그라운드는 얘도 그라운드인데 그죠? 여기가 보면 좁아서 이게 이제 그 구리를 채울 때 간격을 좀 주고 채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옵션 때문에 여기서 살짝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닿지 않아 가지고 생긴 거라서 요런 거는 수동으로 우리가 그라운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는 선으로 해가지고 X 해서 이렇게 하시고 다시 B를 눌러 보시면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라우팅 되지 않음이 9로 떨어졌죠. 그죠? 이렇게 된 거고 여기 그라운드도 따로 연결된 데가 없네. 여기 핀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그라운드 연결해 줬고요. 또 어디? 아, 3.3V 말고 요 그라운드 요거 말고 얘가 일로 연결돼야 되는데 저 그라운드는 이렇게 가서 V 한번 놓고 일로 와서 또 V 한번 놓고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했고요. 여기 3.3 저거 남았고 여기는 아 여기도 지금 그라운드가 그 무엇과도 연결되지 않았다 라는 상태. 섬이 떠 있는데 이 섬이 어떤 이 구리의 섬이
그라운드랑 연결되지 않은 겁니다. 요건 놔두고요. 일단 3.3V 얘가 중요하니까 얘부터 좀 연결을 해볼게요. 굵은 선으로, 전력선이니까 굵은 선으로 여기서 와가지고 저까지 닿아야 되는데, 뭐 비하드죠 뭐. 다시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했다. 그럼 얘는 연결했죠, 그죠? 요 그라운드도 연결이 안 돼 있네. 요거 일단 근데 됐고, 여기 3.3V 얘부터 얘도 이렇게 와가지고 대충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연결했고, 요 그라운드, 이 그라운드 얘는 여기서 나와가지고, 아 지금 굵은 선 돼 있어서 에러 났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비아 넣어서 요 파란 선이랑 연결해주면 그라운드가 연결이 됐습니다. 다시 일로 와. 자, 이렇게 연결되지 않으면 4. 자, 다음 채워볼게요. 다시 한번 채우기 다시 한번 하면은 아까랑 또 이제 그 또 구리 섬의 모양이 바뀌어요, 그죠? 여백에 채워지는 구리 섬, 구리 섬의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라우팅 개수가 늘어날 때도 있어요. 어쨌든 뭐 그런데 이것만 잡아주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얘가 갈 데가 없어 딱히, 그죠? 여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와, 이 녀석, 아이고, 지금 요 녀석, 요 파란 섬 있죠? 요 뒷면에 요 파란 부분, 저 영역이 그라운드인 것 같아. 그랬을 때에는 이게 독립형 비아라고 합니다. 요 독립형 비아를 찍어서 여기다 한번 탕 박아주면은요, 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섬과 이 섬, 이 빨간 섬과 이 뒤에 있는 파란 섬을 비아로 이어주게 되면 여기도 자동으로 이제 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라우팅 디자인이 하나 사라졌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그라운드 처리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이 섬도 그라운드고 이 뒤에 깔려있는 이 파란 섬도 그라운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비아를 하나를 빡 넣어주시면 예, 이어지게 되죠, 그죠? 이렇게 굳이 배선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섬 대 섬으로 연결을 하겠다 라는 겁니다. 또 어디 있냐, 두 군데 남았는데, 오 여기가 하나 있네요, 그죠? 요거는 얘는 이 섬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하나 빵 찍으면 이 그라운드 연결이 안 된, 아 그거는 얘가 연결이 안 된 게 아니라 얘가 연결이 안 된 거네요, 그죠? 얘는 요 뒤에 파란 섬이 그라운드니까 X로 나와가지고 여기서 V 놓고 빵 찍으면 끝입니다. ESC로 여기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연결이 되겠고, 라우팅 되지 않으면 한 개 어디냐, 아 여기네요, 여기 이 녀석 그라운드 패드가 아무데랑도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요거는 뭐 수동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찍어버리면 바로 뒷면에 있는 이 파란 섬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그라운드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라우팅 되지 않은 제로. 이렇게 되면 이제 배선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채워볼게요. 채우기를 뾱 누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알트3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생긴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요런 데는 보면은 섬이 없죠, 그죠? 아, 좀 비어있는 거 좀 별론데 섬을 채워주고 싶어. 예를 들면 이렇게 MCU 뒤에 부분 좀 너무 허황하잖아요, 그죠? 이런 데도 좀 굳이 뭐 날릴 필요 없으니까 채워주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다가 독립형 비아를 하나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요거 보시면 빨간색 섬은 있어요, 그죠? 요 섬은 있는데 파란색 섬은 다른 배선들에 의해 둘러싸여 가지고 섬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그럴 때는 비아를 넣으시면, 비아를 넣고 여기를 다시 한번 채우기 명령을 써주시면 요 부분에만큼 섬이 생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아를 넣어주시면 없던 곳에도 섬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 섬 만들면 좋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넣는 겁니다. 요것도 보시면 여기 부분이 섬이 아예 없죠. 여기는 보면 아예 투명해.
위층도 섬이 없고 아래층도 섬이 없어요. 뭐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곳들의 위치를 조금 조정해 주시게 되면 잡고 그죠? G 눌러가지고 그대로 위로 올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여기 이 섬이 지나갈 길이 생기겠죠, 그죠? 다시 B 됐다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겠고요. 이 뒷면 섬은 여기다가 그라운드 하나 딱 박아주면 B야 박아주면 다시 B 누르면 아 이만큼밖에 안 차네. 여기 둘러싸여갖고 그렇구나. 그럼 여기다가 여기도 그라운드니까 B에 딱 박았다. B 됐다. 좀 채워졌습니다. 그죠? 뭐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만둘게요. 어차피 동작은 잘할 테니까. 이래갖고 Alt 3 해서 보시고 여기가 좀아 그래도 안 채워졌네. 저기 어디야? 아 여기구나. 여기도 B야로 하나 빵 넣고 다시 B 채워서 Alt 3으로 한번 보시면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오 기판 같아, 그죠? 솔더 마스크, 솔더 마스크, 그 초록색 페인트 있죠? 그걸 솔더 마스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솔더 마스크 넣은 상태, 보통 이 상태로 보시면 돼요. 그냥 어차피 우리는 구분 가능하니까 그거 보시면은 오 괜찮은데 하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 글자 같은 걸 우리가 실크 스크린이라고 부릅니다. 실크 스크린. 이 글자가 있는 부분 실크 스크린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위쪽 글자 레이어. 이게 B가 이제 뒤쪽 글자 레이어인데 요것들 있죠? 이게 원래 이렇게 글자만 딱 선택하신 다음에 무브 누르셔가지고 요 풋프린트의 요 글자 이거 고유 번호 이거 어디다가 넣을 거냐? 이렇게 정해주실 수가 있어요. 요런 것들도 그렇고요. 여기서 E 누르시면요 이름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전면에 위치한 놈이지만 실크 스크린은 뒤에다가 배치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되는데 이때 미러링까지 넣어 주셔야 뒷면에 있으면서 뒷면에 있으면서 Q1이 날라갔죠? Q1이 어디로 갔냐면 여기 뒤쪽에 아이씨고 움직이기 힘들어라. 여기 Q1 여기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뭐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글자가 가리면 좀 그렇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글자 움직이는 거왜 말씀드렸냐면 그래서 이제 요거 디자인 규칙 검사기 창 표시. 내가 지금 이제 기판을 거의 다 완료한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요걸 켜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에러를 검사해 주거든요. 그죠? 다 켜시고 DRC 실행 빰 하시면은 우욱 하면서 나와요. 그랬을 때 오류가 두 개에 요거 요 오류 하나, 이 오류 하나, 오류 두 개에 경고가 한 개다. 라는 겁니다. 보시면 오류는 큰일 나는 물건, 큰일 나는 놈들이에요. 그죠? 오류가 제일 무시무시한 놈들인 거고 경고는 또 이거 가지고 뭐 기판의 성능에 영향은 없겠지만 그걸 한번 봐라. 좀 뭐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보셔서 요거를 다 0으로 만드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요거 얘가 뭔지 봅시다. 짠. 여기 딱 클릭하면은 아, 이거 화살표 보이시죠? 그죠? 요거. 요 놈에 뭐가 이상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짜잔. 선택했을 때, 이렇게 제가 아까 덜 지운 거. 배선 막 이리저리 길이 맞춘다고 바꾸다가 덜 지운 거 있죠? 그럼 짜투리가 남아있는 겁니다. 요걸 지워주시면 되겠어요. 지워주시면 해결될 거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오류 두 개만 남았죠? 그죠? 근데 이 오류는 뭐냐면, 이 오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기 뭐 무슨 오류인지 아는데 눌러 보시면 여기 이 패드랑 이 패드, 요 패드랑 요 패드 두개 간격이 너무 가깝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요 빨간 가는 선 있죠? 요게 침범할 수 없는 영역. 너이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거 보시면은 서로 좀 영역을 침범하지 않은 상태로 그죠? 이 패드가 이 라인을 안 건드리고 있고 요 패드가 이 라인을 안 건드리고 있죠? 그런데 얘는 보면 살짝 서로 겹쳤어. 넘어섰어. 그래서 오류다. 이거는 그라운드 룰에 위반되는데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요게 양쪽으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에러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건 얘예요, 얘. 이렇게 두 쪽으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두 개는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우클릭 해가지고 이 위반은 제외. 요거는 제외해라 라는 겁니다. 요것도 앞으로는 오류라고 얘기하지 마.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뭔지 알고 있어 라는 거죠. 하고 다시 DRC 실행 하면은 이제 오류도 없고 경고도 없는 상태. 오류 빵건, 경고 빵건. 왜냐면 두 개를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그죠? 오류 검사까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오류가 하나가 있냐면요, 자주 만나는 것 중에 이렇게 글자가 패드를 가리게 되면 이런 식이 돼 버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보면 이 6이란 글자가 잘려 보이겠죠, 그죠? 여기는 왜냐면 구리로 된 동박 부분이니까. 그래서 아, 요것도 오류가 뜹니다. 일단 볼까요? 자, 실행 하면은 짜잔, 경고가 뜨죠, 경고. C6이 지금 실크스크린 글자 써 있는 요거 글자 영역이 초록색 페인트 영역에 의해서 잘렸대요. 초록색 페인트 위에 흰색 글씨가 써져 있게 되는데 벗어났다 이거죠, 그죠? 그랬을 때는 요거를 이렇게 제대로 인쇄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해결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짜잔, 이 상태로 해놓은 다음에 이걸 세이브 하시면 배선까지 완료예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죠? 이 완성된 기판을 이제 업체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기판 제조업체는 거버라는 파일의 형식을 취급을 해요. GER, BER. 일종의 PDF 같은 건데, 어느 누구나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사용한 CAD가 무엇인지 가리지도 않죠. 이 기계 쪽 CAD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스텝 파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립 파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작자들한테 넘겨줄 정보만을 추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할 거예요. 여기서 기판 제조 출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버 요거를 들어가 보시면 출력 디렉토리 요거 눌러 가지고 뭐 선택을 하시고요. 보통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키보드 PCB 파일 안에 이제 거버라는 폴더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그죠? 뭐 상대경로 하든 말든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내가 이제 출력해줄 레이어들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제작자한테 알려줄 필요가 없는 정보들은 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엣지컷 요건 반드시 포함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죠? 왜냐면 기판의 외곽선 정보니까. 그다음에 프론트 마스크, 백 마스크, 요거는 이제 솔더 마스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초록색 페인트 있죠? 페인트를 어디까지 칠할 것인가? 고 정보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론트랑 백의 실크 스크린이라고 하면은 그 하얀색 글자 있죠? 글자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이 페이스트, 요두 개는 우리 이제 SMT 칠때 있는 정보를 말해주는 건데, 뭐 뽑으셔도 되고 안 뽑으셔도 이것도 일단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 구리 제일 중요한 정보죠, 그죠? 요 구리 두 개.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플러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드릴 파일이라는 것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왜냐면 우리 기판은 지금 보면 동그란 드릴 부분 그리고 이제 이 비야들 이런 것들 다 이제 드릴로 뚫어 가지고 구리를 입혀서 이제 위층과 아래층을 연결시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드릴 부분 이런 거 우리 이제 체리 MX 계열 스위치 쓸 때에는 이렇게 뻥구들 많이 뚫어 놓죠, 그죠? 이것도 카일 핫스왑 쓸때또 이렇게 구멍이 뚫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드릴 정보도 같이 줍니다. 같이 줘야 돼요. 그래서 플롯 누르기 전에 뭐 전이도 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여튼 두 가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드릴 파일 생성 누르시면 드릴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플롯 누르시면 플롯이 됩니다. 일단 이 드릴 파일 생성 눌러볼게요. 뿅 누르시면 뭐 뭘로 할래? 근데 뭐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거버 형식의 뭐 밀리미터에 뭐 엑셀론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드릴 파일 생성 누르시면 자, 두 개. 확장자가 DRL 드릴 이두 개의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플롯 또 누르시면은 이제 거버 파일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레이어별로
체크해 놓은 레이어별로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플롯 유형이 꼭 커버여야 합니다 하시면 이제 이 아까 그 폴더에 가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zip 파일 말고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파일들이 생성이 됩니다. 요거를 zip 파일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묶어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기판 업체한테 제공을 해주시면 요걸 토대로 이제 만들어 온다가 되는 거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주문하기 가장 용이한 JLC PCB에다가 한번 주문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JLC PCB 들어가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로그인 하시고,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고, 여기 있죠? Add 커버 파일. 여기에다가 요거를, 이 압축한 커버 파일을 이렇게 던져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단순한 키보드잖아요. 그래서 아까 레이어 같은 경우에, 그래서 동박이 몇 층이나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두 층짜리 제일 심플한 요거. 요건 단면 기판입니다. 요건 양면 기판이고, 양면 기판이니까 이 선택하시면 되겠고, 이 사이즈 같은 거는 우리 커버 파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옵니다. 커버를 입력해서 나오는 거고, 여기 이제 PCB 퀄리티, 아, 퀀티티. 퀀티티는 최소 수량이 5장이에요. 그래서 5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타입은 뭐냐? 그냥 요거 일반적인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커버 안에 여러 개의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어? 그랬을 때 우리는 아니죠. 그래서 그냥 디자인은 한 가지 종류입니다 라고 표시하시면 되겠고, 딜리버리 포맷, 배송받을 때도 어떻게 받을래? 여러 장이 이렇게 똑똑 부러뜨려서 쓰는 거 있죠? 그 패널링이라고 하는데, 그거 할래 말래 할 때, 아, 나 안 할 거야, 그냥. 이게 다 알아서 끊어서 줘. 라고 하면 이제 싱글 PCB로 받겠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PCB 두께는 보통 1.6mm고, 요즘은 이제 좀 얇은 기판이 유행을 하면서 1.2mm짜리 또 있죠, 그죠? 뭐 요거 원하시는 걸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6mm로 할게요. 하고, 이제 PCB 색깔. 이 색깔 보면 여러 개, 뭐 원하는 것들 많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PCB 원하는 것들 나오고, 뭐 경우에 따라서 옛날에는 추가금을 받았었는데 요즘은 그냥 시간만 더 오래 걸릴 뿐 추가금을 받지는 않습니다. 자, 그린이 근본이죠. 사실 그린이 제일 멋있는데 사람들이 싫어해 가지고. 하여튼 실크 스크린, 글자죠. 글자 색깔 뭘로 할 거냐 라고 하는 건데, 이건 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린일 경우에는 화이트고요, 퍼플일 경우에는 또 화이트네요, 그죠? 화이트면 뭐 돼? 아, 화이트면 블랙이구나. 하여튼 뭐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퍼플을 좋아해서 퍼플로 갈게요. 그 다음에 요거 서페이스 피니쉬 요건데, 어떤 기판들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저렇게 그냥 살짝 납을 매겨 놓은 듯한 느낌 있죠? 살짝 납땜할 때 그 납 매겨 놓은 납을 미리 사전에 매겨 놓은 느낌으로 처리를 끝내는 게 있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더 고급이에요. 왼쪽 게 이렇게 이제 금도금, 전에 니켈 금도금이었나 뭐 그래요. 그래서 그거 입혀 놓은 게 있습니다. 둘 중에서 우리는 이제 요 왼쪽 거 ENIG 전에 니켈 금도금인가, 하여튼 요거를 선택할 거예요. 요게 좀 비쌉니다. 비싼데 왜 그러냐면, 이 저 오른쪽 거 있죠, 그냥 저렇게 납만 매겨 놓은 상태로 피니싱을 해버리게 되면 여기서 경고를 좀 줘요. 이 정교한 부품들, 이 핀 과 핀 사이가 좁은 애들 있죠? 그런 곳은 좀 부적합할 수도 있다 라고 좀 경고를 줍니다. 저도 사실은 오른쪽으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저 왼쪽으로 하고 있어요. 금도금. 일단 사람들이 또 이걸로 좋아하죠, 그죠? 그 다음에 골드, 그 금도금 했을 때 골드의 thickness, 두께는 뭐 그냥 요거 1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구리 동박의 두께, 이걸 좀 두꺼운 걸로 가져갈래? 아니면 작은 걸로 가져갈래? 라는 건데, 요거는 1온즈 짜리 요거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아 커버링도 보면은, 요렇게, 우리 뚫어놓은 비아 있죠? 이거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냥 요거 텐티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기판의 그 비아 사이즈 제일 작은 게 어느 정도야? 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게 클수록 큰 드릴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가격이 싸지나 봐요. 그래서 요 작은 거 누르면 좀 가격이 올라갑니다. 엄청 올라가죠, 그죠? 굉장히 정밀한 기판 만들 때나
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키보드 난이도가 쉬운 거기 때문에 또 드릴 그 비하도 우리 옛날 우리 처음에 PCB 설정할 때 있죠. 그때 되게 큰 걸로 썼기 때문에 그냥 요거 놔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드 아웃라인 톨러런스 요거는 요 필요 없습니다. 아니 요거 키보드는 그렇게 정교한 부품이 아니죠. 그래서 아웃라인 같은 거 외곽선 같은 경우에 뭐좀 요거 좀 공차 큰 걸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그대로 다 두시면 돼요. 그냥 우리는 골드핑거라든지 캐스텔레이티드 요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홀이 잘렸는지 그거예요. 잘린 홀이 있는지, 그러니까 기판 외곽에 잘린 홀이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거고요. 뭐 엣지의 겉 표면에도 이렇게 테두리에도 너 이거 골드 입힐래? 이거 물어보는 건데 다 필요 없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이브 카트 하신 다음에 결제하시면 끝이에요. 근데 보시면 여기에 세이브 투 카트 해보고요. 카트 가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도 또 우리가 에디트 오더 해가지고 아까 했던 것들을 오더를 우리가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 보면 이제 배송료 같은 게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에디트 오더 하셔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쭉쭉 로드하고 있습니다. 그죠? 로드 하는데 여기에서 그다음에 요거 뭐야 요거 여기 있다 이거 너 JLC PCB에서 상품 만들었다고 요 오더 넘버 넣을래 말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게 하실 수 있는데 뭐 추가금이 붙는 게 있고요. 이 정책이 계속 갈수록 바뀌어요. 옛날에는 지우려면 무조건 돈을 냈어야 됐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냥 하시면 되는데 또 어디 갔냐 아까 쇼핑 요거를 쇼핑 요걸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아까 주문 화면에서도 바꿔줄 수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DHL 제일 비싼 것부터 해서 쭈루루룩 해서 제일 싼 것까지 요거는 좀 오래 걸리죠. 그죠? 뭐한 달까지는 아니네요.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좀 오래 기다려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싼 값에 받아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일단은 뭐 요거 해놓으면 이렇게까지 값이 불어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큐어 체크아웃 하시면은 이제 결제까지 진행이 됩니다. 카드도 받고 페이팔도 받고 뭐 처음 가입하셨으면 쿠폰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쿠폰으로 주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뭐냐면 자료 다시 지우고요. 부품까지도 JLC PCB가 직접 조립을 해줬으면 좋겠어. 나 납땜 잘 못한단 말이야. 라고 하실 때에는 거버 파일을 올리시고 아까랑 똑같이 체크를 하신 다음에 사실은 제가 건드린 거는 퍼플 색깔밖에 없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다 그대로 둔 거예요. 그대로 둔 다음에 요거 PCB 어셈블리 조립까지 해줄래? 해서 요거 딱 요거 켜시면 됩니다. 켜시면 그때부터 이제 조립에 대한 옵션들이 나와요. 조립 탑 사이드에 할래? 바텀 사이드에 할래? 전 대부분의 이제 소자들이 탑 사이드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탑 사이드 할게요. 입니다. 근데 이거를 둘다 해주실 수도 있어요. 스탠다드를 켜신 다음에 보스 사이드 누르시면 둘다 하실 수도 있는데 값이 거의 뭐두배 가까이. 이게 세팅비가 두 배가 가까이 됩니다. 이거 보면 셋업피 있죠? 이게 제일 비싸거든요. 셋업피가 면당 25불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돈이 많이 없으니까 바텀만 할게요. 뭐, 탑만 할게요. 스탠다드가 아니라 이때는 이코노믹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셋업피가 많이 줄어들죠. 그죠? 줄어들고 요거 컨펌 파츠 플레이스먼트 요거는 예스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스 제대로 된 방향에 정렬이 잘 됐는지 그러니까 1번 핀이 있어야 될 위치를 제대로 얘가 이제 체크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받고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예스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72아워라고 써 있는데 뭐냐면 부품들을 이제 가상으로 올려봤는데 이거 맞아? 라고 이제 물어보는 메일이 옵니다. 그 물어보는 메일이 오게 되면 들어가셔가지고 72시간 내에 이거 맞아 잘했어라고 확인해가지고 체크 예스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72시간 뒤에 자동으로 진행되게 해줘 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안 하고 그냥 컨펌 Do not confirm automatically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이제 72시간이 돼도 안 넘어가고 오히려 딜레이를 걸게 되겠죠. 그죠? 요거 옵션 있습니다. 컨펌 이런 거 하시고 그다음에 어드밴스드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보통 돈이 붙으니까 이건 필요 없으니까 놔두고 그다음에 넥스트
하시면 됩니다. Next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한테 뭘 물어볼 거냐면요. 자, 네 기판 일단 이렇게 생겼어 라고 하는 거죠. 그죠? 난 탑사이드에다가만 실장할 거니까 바텀은 뭐 굳이 보여주는데 굳이 볼 필요는 없고 하여튼 이거 맞네. 이 기판 맞네 하고 Next 넘어가게 되면 두 개의 파일을 이제 업로드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Bill of Material이라고 해서 그 자재 내역서예요. 제가 이제 엑셀 파일로 이제 만들어 놨는데 요거 보이시죠? 그죠? 요거 엑셀 파일인데 요거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여기 이제 뭐가 써 있냐면요. 요런 양식에 이렇게 C1, C2, C8은 1 마이크로패럿짜리 풋프린트는 요런 풋프린트를 썼고 그리고 LCSC 파트 넘버는 뭐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품의 이름을 적어주는 거죠. 그 부품의 카탈로그 번호를 적어준 겁니다. 제가 다 적어놨고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기판을 만든다고 하면은 저랑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요 엑셀 파일을 수정하셔가지고 이렇게 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빈칸 채워가지고. 그죠? 뭐 스위치 개수가 지금 6개밖에 없는데 내가 더 많이 쭉 늘렸다고 하면은 늘린 개수만큼 핵 늘려주시고 풋프린트 똑같은 거 썼어요 라고 쭉 늘려주시고 이제 수동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동으로 뽑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불필요하고요. 그냥 요거 있는 거 기반으로 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웬만하면 요 번호 맞추라고 똑같이 그죠? 그게 이 엑셀 파일에 이 번호가 이제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번호를 자동으로 매겼다 라고 하시면 일일이 찾아서 몇 번이 용량 어느 1 마이크로패럿짜리 캐피시터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새로 쓰셔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예제에 있는 요 레퍼런스 번호 있죠? 이 번호를 이제 그대로 쓰시면 좋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요 부분이에요. 요거 하고 이제 스위치 번호만 좀 늘리면 되니까 그죠? 이렇게 부품들이 쓰였습니다 라는 거고요. 요런 엑셀 파일 하나가 있고요. 그거를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CPL 파일은 뭐냐면 그 부품의 센터가 좌표가 어떻게 되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건데 그거는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엑셀 파일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뭐 C1은 용량이 요렇고 제품의 모습 풋프린트 같은 거죠. 그죠? 풋프린트는 요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XY 좌표가 요렇고 요래 그리고 요거는 마이너스 90도로 회전해 있어. 그리고 레이어는 탑 쪽이냐 바텀 쪽이냐 그 프론트냐 백이냐 그거 있죠? 그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표예요. 이 표만은 카이캐드에서 뽑아내셔야 됩니다. 요런 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일일이 받아 적기도 좀 그렇고 해가지고 수동으로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으시고요. 요거는 다시 카이캐드 여신 다음에 여기서 기판 제조 출력에 보시면 포스라고 있습니다. 부품 배치 파일. 요걸 눌러주시면 돼요. 해서 뭐 똑같이 커버 쪽에다가 하셔도 되고 다른 쪽에다가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올릴 땐 따로 올려줘야 돼요. 번거롭지만. 하고 엑셀 파일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엑셀에서 읽을 수 있는 CSV 파일 요거를 선택하시고요. 사실 CSV 파일 자체를 이 JLCPCB에서 보면 CSV 콤마로 세퍼레이트 되어 있는 밸류 그 파일이죠. 그 파일을 이제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파일 형식을 쓰시든지 간에 요거 여기서 밀리미터 단위로 해가지고 출력을 해보세요. 어디다가 할까? 바탕화면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다가 해갖고 예 생성 하시면은 성공을 했죠. 그죠? 요거예요. 요거 CSV 파일 요거를 저는 집에 엑셀이 없기 때문에 구글 시트에서 저걸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요거 바탕화면은 요거 요렇게 나와요. 아까 보셨던 거랑 비슷하죠. 그죠? 대신에 요 목록 요 제목이 있죠. 제목이 좀 달라요. 제목이 레퍼런스 밸류 패키지 포스 포지션 X 포지션 Y 로테이션 사이드로 되어 있는데 요게 아니라 이 JLCPCB에서는 요렇게 바꾸래요. 레퍼런스 대신에 이렇게 데지그네이터 밸류는 그대로 두고 패키지 그대로 두고 POSX 대신에 미드 띄고 X POSY 대신에 미드 띄고 Y ROT 대신에 로테이션 사이드 대신에 레이어 이렇게 이름 좀 바꿔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저장을 따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거를 올려주시면 되겠다. 여기죠? 여기 CPL 파일 여기다가 그걸 제가 한번 업로드를 해볼게요.
아니고 키보드 이그젬플에 PCB 이그젬플에 아까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거 그죠? 제가 만들어 놨던 거 요거를 업로드 뿅 하시면 뭐 에러가 뜨기는 뜹니다. 뭐 무슨 에러가 뜨는데 무시하시고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레퍼런스 디지그네이터가 왜 없냐 뭐 어쩌고 모르겠어요. 그냥 컨티뉴 해도 잘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제가 아까 탑 사이드만 선택했죠? 그래서 탑 사이드 말고 바텀 쪽에 붙어 있던 애들은 아예 등장하지도 않아요. 등장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풋프린트 먼지 안 걸어 놨던 애들 요 카탈로그 번호 안 써놓은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아예 이제 파트가 없네요. 뭐예요 이게 하는 건데 이거는 홀이고 요거 스위치는 제가 따로 납땜할 거였기 때문에 요건 이제 요것만 있는 게 정상이죠, 그죠? 정상이니까 오케이 하고 넥스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넥스트 하면은 야, 너 선택 안한건 어떻게 하려고? 아, 그거는 do not place. 그냥 뭐 올리지 마. 빈 곳으로 놔둬. 라고 하고선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가 좀 이제 임의적으로 제가 올린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뭐 지가 막 해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좀 뒤집어져 있죠. 그죠? 요거는 보면 처음에 뭐라고 뜨냐면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여기다 더 프리뷰 포 레퍼런스 온리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라고 하는데 요거 나중에 확인 메일 온다 그랬죠? 그때 똑바로 제대로 해가지고서는 제가 다시 바로 잡습니다. 요거는 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근데 뭐 나도 뭐 한번 해보겠다 싶으면은 이렇게 올려 놓으시고 요것도 로테이트 180도 해가지고 이렇게 원래대로 정상적인 위치로 이렇게 긴 쪽이 1번 핀이라고 그랬죠, 그죠? 1번 핀이 보통 이렇게 주황색, 아니 뭐야, 이 보라색 버튼이 이 보라색 동그라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컨펌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보라는 거지. 컨펌해갖고 넥스트, 넥스트 한다고 이 지금 제가 배치해놓은 요거 있죠? 여기 저장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넥스트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견적을 뽑아주고요. 세이브드 카트. 아, 이거 사용 용도를 골라야 되겠죠? 우리는 오피스 어플리케이션에 보면은 키보드가 있습니다. 요거 통관 부호 요거 넣고 세이브 카트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거 말고 뭐 저기 DIY도 있는데 뭐 뭘로 하셔도 통관하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카트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PCB는 다섯 장 만들 거예요. 조립도 다섯 개할 거예요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한 뭉텅이로 해가지고 얘가 다 하면 98.95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어셈블리는 최소 수량이 5개가 아니고요. 2개예요. 이렇게 되면 PCB는 5장을 만들 건데 그중에 3개는 그냥 보내줄 거고 2개는 조립을 해서 보내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배송비를 아끼고 싶으면 아, 요거 이포스트 제일 싼 걸로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받으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주문까지 넣고 결제를 하면은요. 적어도 다음 날까지 이런 메일이 날라옵니다. 니거 부품들 다 한번 올려봤어. 이거 한번 확인 좀 해줘. 라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죠? 아까 그 72시간 그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가지고, 가보면은, 아까 그 메일, 링크 타고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저 PCB 어셈블리 쪽, 저 밑에 보시면 컨펌 파츠 플레이스먼트라는 저 버튼도 보이시죠? 그죠? 아이템 한 개 아이템에 required action이 있다. 아, 저기서 보면 이제 여기 이 부분에 할 일이 한개 있다 하고 이제 알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가격 같은 거뭐 있는데 저는 이제 쿠폰을 매겼기 때문에 제작비 지원을 받았죠. 그래서 좀싼 거고 요거 보시면은 저기 중대한 결함 같은 것들 미스테이크 같은 거 이제 보여주는 게 있으면은 이 위에다가 알려주는 건데 지금 뭐 문제가 없으니까 노 데이터로 되어 있는 거고 요게 요 3D 뷰어 있죠? 뭐 오리지널은 이랬대요. 뭐 제가 데이터를 이상하게 읽은 거겠지만 하여튼 그리고 요게 이제 올바르게 수정된 포지션입니다. 해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3D 뷰어 저걸로 보는 게 좋고 일단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고 3D 뷰어 요걸로 이제 누르면 3D가 뜹니다.
떠가지고 이렇게 2D, 3D로 볼 수가 있고요.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요 쇼 컴포넌트 요거 껐다 켰다 하면서 배치 잘 됐네. 1번 핀의 위치가 정확하네. 뭐 이런 식으로 봐가면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해가지고 이제 봤을 때뭐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이제 창 닫고 여기 보면은 서밋 있습니다. 이대로 진행해 주세요가 예스죠, 그죠? 그래서 예스 놓고 서밋 하시면은 이제 컨펌을 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제작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PCB 설계해서 주문 넣어보는 것까지 한번 해봤어요. 저도 모르게 좀 설명충이 되었는데, 그래도 한번은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좋죠, 뭐, 그죠? 좋았어.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문한 거 받아서 제대로 동작 하나 안 하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텔레비 2